구체화에서 추상화로 이르는 대수학의 아름다운 시간이고, 제가 한두달 정도 넘게 진행을 좀 했고요. 한 10차례 정도 이제 대충 진행이 되었고, 이 시점에서 한 차례 좀 이때까지 이야기 나눴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그 랩업하는 대화들을 좀 하고 가도 괜찮겠구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주 초반부터 진행된 얘기부터 오늘까지 이르는 그 얘기들까지 좀 어떤 주관적인 감상들을 좀 포함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대수학을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생소할 수 있는 거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좀 어떠신지를 좀 포함해서 좀 어떤 그럼에도 스트레스들이 좀 있으신지 좀 그런 얘기들을 좀 어떤 디테일한 거 얘기하시면 괜찮습니다. 오늘 좀 약간 필요하면 같이 좀 설계를 좀 하는 것도 포함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다 보니까 좀 자유롭게 좀 약간 본인의 솔직한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오늘 얘기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도 진도도 좀 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 얘기도 일부러 안 드릴 테니까 지금 혹시나 하실 얘기들이 없으시면 지금 이 시간에 왜 들어오시는지를 좀 약간 오히려 좀 얘기를 해주셔도 그걸 기준으로 또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시간이니까요. 괜찮죠? 그래서 자유롭게 좀 나서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먼저 말씀드려도 괜찮은가요? 제가 이번 주, 사실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하려고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애썼던 것 중에 하나가, 여태까지 제가 듣고 생각했던 것들을 남한테, 이걸 모르는 남한테 설명하려면은, 제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만약에 제가 교수님처럼 이거를 생판 처음 듣는 사람한테 제가 느꼈던 것처럼 똑같이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그거를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해했다고 생각한 만큼 그게 잘안 나오더라고요, 입으로.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말하는 과정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들으면서 끄덕끄덕했던 것도 많이 막히는 게 많았고, 그래서 실제로 들으면서 이해한 거랑 제가 이거를 남한테 설명할 줄 아는 수준으로 이해한 거는 좀 많이 다르구나를 느꼈고, 그래서 이걸 어디서부터 제가 다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부터 되돌아가서 이거를 조금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나, 그런 고민들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듣는 이야기는 여태까지는 너무 재밌게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말이 잘안 나온다는 점, 그리고 막상 어떤 인터넷이나 어떤 레퍼런스나 이런 거에 도움 없이는 하나도 논증을 어떤 잘 하기 힘들다는 점, 그것들에 의존하지 않으면 잘안 된다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내가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정말 얼마나 되는 건지, 그리고 내가 이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물론 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즐기는 포인트가 크지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두달 동안 헤우면서 재밌게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래서 무엇이 남아 있어야 되고 무엇이 남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냥 단순하게 잘하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잘하고 있죠.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걸 따라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아무나 따라올 수 있는 게 실제로 아니고,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이 시간에 앉아 있다고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무슨 얘기 하나 뽑다고 따라올 수 있는 어떤 성격의 얘기들이 전혀 아니고, 그리고 어떤 따라오는 방식들도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지식 자체도 굉장히 헤비하고. 그래서 잘하고 있느냐 하면 그냥 이 시간이 즐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한 반증이 이고요. 배울 점들은 당연히 많죠. 근데 이거는 어떤 내 개인의 어떤 역량에 대한 문제 라기보다는 이것들은 사실 세월을 들여서 소화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 게 저는 좀더 맞는 성격인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약간 내가 학부생 시절에 이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보통은 어떤 대학교 시절에 대수학, 추상 대수학을 다 들어봐도 이런 류의 지식들에 노출되기가 그 기회 자체가 쉽지가 않다가 대학원에 가서 어떤 굉장히 당혹스러운 정서가 되기가 좋은데, 어떻게 보면 그 당혹스러움을 본인이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큰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제 설명에 대한 정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좀두 가지를 좀 거기서 좀 나눠서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하나는 실제로 설명하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의 어떤 그 성격 말고, 그러니까 실제로 설명을 해야 되는 환경에 어떤 처해 있어 보면, 그냥 그 자체가 크다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냥 어떤 설명하는 기회 자체를 그냥 실질적인 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게 있고, 근데 그런 설명하는 기회들이 주어지는 전제 하에서 뭐를 좀 킵하면 좋냐면, 내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간결한 어떤 그냥 차고 닫대고 무슨 말하고 싶으냐. 요런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어떤 그 컨텐츠 내용을 떠나가지고 어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어떤 매개체가 정해져 있으면, 거기서 내가 어떤 말을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하고 싶으냐 라는 거를 먼저 이제 조직을 해놓고, 그걸 기준으로 그냥 설을 덧대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그냥 실제로 해보면서 어떤 내가 누리는 감들을 찾아가면 되는 것 같아서, 예, 저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그것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 제가 때로는 어떤 비판적으로 얘기들을 하지만, 그 비판들은 너 이렇게 못해가 포인트가 아니라, 오히려 약간 그 달리고 있는 말한테 어떤 채찍질하는 거에 좀더 가까운 거예요, 기본적인 형태가.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니고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요. 지식적인 거 물으셔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뭐 이때까지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얘기들을 충분히 나누고 싶은 성격이요. 솔직히 이때까지 했던 얘기들 재밌어 따라오고 있지만 좀 애매한, 뭐 그런 얘기도 하셔도 당연히 했습니다, 모든 의미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딱그한번딱 일요일 저녁에 딱한 다음에는 바로 좀 얘기한 내용들이 와닿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레코드를 다시 한번 봐야 좀 이런 내용이었구나가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레코드 좀 다시 듣는 게 살짝 밀려가지고 지금 좀뭐 스랙에 직접 생각한 걸 올리거나 좀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도 좀이 프로그램 계속 참여하면서 좀 어떤 그 추상적인 사유의 흐름, 생각들의 흐름들을 보는 게 되게 재미있게 다가왔고, 또 그거를 설명해 주시는 방법이나, 그래서 약간 진짜 세뇌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되게 재미있게 다가오고 있고, 또 이런 좀 계속 더 깊게 보려고 하고 더 추상적인 거를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좀더 새로운 생각들을 계속 찾아 나가려는 게 되게 좀 가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좀 프로그램 참여하는 거에 대한 좀 중간 감상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밌다고 하시는 거니까요. 거기서 지금 어떤 이 관점에 대해서만 한 차례 아주 크게만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면, 저희가 수학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수학을 대할 때, 그둘중 하나잖아요. 집합을 논하던가 함수를 논하던가. 뭐 이제 뭐 해석학이고 대수학이고 위상수학이고 응용수학이고 기하학이고 나발이고 다 떠나가지고, 저희가 수학을 얘기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무슨 집합과 무슨 함수를 볼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지금 이 대수학의 시간의 어떤 출발점은, 사실은 우리가 이때까지 이름을 붙였던 것들, 그룹, 링, 필드, 마줄, 이런 이름들을 붙였던 대상들이, 물론 당연히 수학적 정의로는 집합이 맞았죠, 수학적인 정의로만 본다. 근데 이것들을 함수들의 모임으로 본다라는 관점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일단 이 시간에 가장 저희가 첫 번째로 시작했을 때 당혹감을 주는 정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링이라는 거를 그냥 저희가 어떤 이런 가이던스 없이 얘기들을 들었을 때는 어떤 덧셈과 곱셈이 정의되는 집합으로서 생각을 하고, 그 집합의 관점을 가지고 직관을 들여다보려고 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봤냐면, 예를 들어 CXY, 그리고 거기서 이제 G로 저희가 확장되는 맥락들은 대화를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함수들의 모임으로 본다라는 거가, 사실은 이게 관점을 스위치를 한 거죠. 말이 이해가죠? 물론 집합 맞냐? 집합 맞죠. 그거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들을,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런 대수적인 구조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정의에 의한 게 아니라, 사실 어떤 모종의 어떤 집합 위에서 선언이 되어진 함수들의 모임으로 본다라는 관점을 도입하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났다니 그러면 이게 말이 되기 위해서 적어도 그 나중에는 저희가 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는 단어도 바꿀 겁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얘기가 단지 진행이 안 됐을 뿐이에요. 슈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면 그 어떤 집합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일단은 위상 공간으로서 선언이 되기를 원했고 위상 공간으로서 선언이 되는 센스에서 자리스키 토폴로지라는 개념을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얘기가 나왔던 것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는 당시의 해집합을 토대로 생각을 하고 싶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이 관점을 짠 거죠. 그래서 어떤 추상화가 이 시점에서는 이미 곤혹스럽게 되어 있냐면 아 링이 주어져 있으면 그 링의 맥스 아이디얼들의 모임을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서 생각한다. 라는 이제 이상한 외계어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맞죠? 이게 말이 되는 거는 함수들의 모임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만 말이 되는 관점이죠.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지난주까지 나오던 대화에서는 사실 이 프레임워크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좀 하기 시작한 딱그 정도 상황이에요. 괜찮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철학적인 얘기가 조금 된게 있습니다. 어떤 집합함수를 보는 건데 지금 우리가 대수학을 어떤 뷰에서 보고 있냐면 함수들의 모임에서 본다라는 그 뷰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함수들이 어디서 정의가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한 것이죠. 나중에는 이것들을 많이 바꿀 건데, 그러니까 지금 관점들은 다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나중에는 단어들을 한 차례 더 가서 사실은 지금 주고 있는 것은 그 사실은 로컬리 윈드 스페이스에서 스트럭처 슈프가 만들어내는 코어몰로지의 섹션이다. 이런 쓰소리들을 어느 순간 다 짓거리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보고 있는 건 코어몰로지의 섹션입니다. 글로 가기 위한 어떤 중간 과정으로서 지금은 빌드업을 하고 있는 성격이 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하실 말씀 아무 얘기 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그냥 어떤 좀 편하게 그냥 얘기 나누셔도 됩니다. 불만 얘기하셔도 되고 좋은 얘기하셔도 되는 섞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에 대해서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 그냥 충분히 얘기를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충분히 좀 대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도 그럼 한번 드려볼게요. 서브스터디 레코드를 제가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좋더라고요. 어떤 제 뒷담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모든 의미에서 보고 그 당연히 이제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미에서 그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 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그 강전승님의 코멘트를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어떤 게 있냐면 나는 사실 기하학적인 직관이 약하다라는 코멘트를 하신 게 있는데 혹시 공감대를 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 김동윤 박사님도 그런 말들을 하신 게 있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어떤 대화가 대수적으로 흘러간다. 혹은 정합을 맞추는 쪽으로 너무 흘러간다. 이두 가지 포인트가 다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수적으로 흘러간다는 코멘트도 있었고 정합적으로 넘어간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거랑 딱 연결되어지는 것과는 이제는 강연생에서 본인 얘기를 하시는 맥락에서 아 사실 난 기하적인 직관이 좀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다. 요런 얘기들을 하신 라인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좀그 물론 이제 어떤 스킬셋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일정 측면에서 근데 약간 좀 정서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면도 조금 얘기를 좀 하고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저의 경우에는 그 만약에 제가 만약에 학부생이었거나 대학원 초년차, 어떤 석사 초년차 때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얘기들을 들었으면 그림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왜냐면 저도 이제 대학원 석사 때 어떤 대수이상이나 이런 수업들을 당시에 들었었고 이제 한참 예전 얘기긴 하지만 그 어떤 그림들 분명히 다 썼거든요. 그때 수업 시간에. 근데 전혀 공감하지 못했던 정서에 대해서 제 경험담을 좀 살려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예를 들어 저는 해석학적인 어떤 입실론 델타 찾고 어떤 대수학에서 어떤 블록 맞추기 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알겠다는 느낌들을 좀 당시에 받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근데 뭐 위상수학 같은 거 수업을 들으면 이상한 그림 같은 거막 그려놓고 뭐 이거지 하는데 너무 좀 당혹스러운 것 같아요 그 정서가. 뭐야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확장이 되어지는 어떤 정서에서는 어떤 게 당시엔 있었던 것 같냐면. 그걸 또 알아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아씨 나는 좀 바본가? 약간 좀 그런 생각들도 어떤 좀 미쳤던 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좀 어떤 생각들을 좀 환기를 좀 해보면 근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그 뭐지? 그 이게 어떤 요에 대한 질문이냐면 그게
이게 어떤 그 어떤 타고난 재능에 대한 그런 것이냐, 소위 말하자면 그 아니면 그 어떤 이게 보편성에 호도하는 것이냐, 약간 그 문제거든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근데 제 개인의 생각에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예요. 지금 하는 이 프레임워크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라는 의미예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근데 그 이해하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 수학 자체가 깊은 거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좌절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이걸 보는데 이게 잘 납득이 안 되고 하면 사실 이게 그좀 자신을 찌르는 형태의 정서가 되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 형태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거 자체를 소화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맞는 거지만 나중에 혹시나 여기서 어떤 분들이 가르친 입장이 될 때도 필요한 정서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해를 못해. 왜너 이걸 못 따라와?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 나도 이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 이것들을 납득하는 그 중간 과정들이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제 개인의 생각에는 좀 이게 오히려 좌절스러운 건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그림들을 이해하는데 사실 걸리는 시간은 한 10년? 한 분야를 깊게 알아가고 나서 나중에 시간을 들여서 찬찬히 뜯어보고 걸리는 시간이 한 10년. 그래서 오히려 어떤 것을 데이터로 좀 보시면 좋겠냐면 그 어떤 인스트럭터 성격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거를 언제 처음 접해봤는지를 한번 시간을 좀 한번 상기해 보시면 도움이 조금은 될것 같아요. 가령 그 이번 주 어떤 얘기를 나누신 박사님의 경우는 학위 받은 지 10년이 됐을걸요. 시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아마 그 본인들도 그때 비슷했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다들 더하면 더했지 덜했다고 말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건제 개인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금 물론 예를 들어 학위를 당장 이제 석사 학위를 받거나 이런 어떤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뭔가 하는 거는 백만번 맞겠죠. 그거는 맞는데 그런 거 말고 어떤 긴 세월에 걸쳐 가지고 내 학문들의 알아가는 그 정서에서는 좀 약간 조금 오픈 마인드로 좀 약간 열어두는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내가 당장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나중에 아 이게 충분히 어떤 납득이 가는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를 좀 마음에 좀 열어두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객관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좀 그런 정서도 좀 약간 얘기를 나누고 싶으면 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래 걸렸어요. 굉장히. 네, 혹시 또 다른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배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대수학 공부를 그냥 기회가 돼서 이제 몇달 동안 좀 다시 한번 보고 했었는데, 사실 이제 또 제가 여기 이제 참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뭔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기하적인 해석을 해주시니까 또 그게 또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참여하게 됐었는데, 사실은 아직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을 배운 건 아마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또 이걸 배우면서 일단 그냥 학부에서 이제 뭐 보통 배우던 뭐 2학년이나 3학년 때 배우던 그런 대수학 과목의 내용들에 이렇게 조금 적용시켜 볼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조금 생각해 봤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뭔가 제가 보이는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좀이 시간들을 좀 마치고 나면 좀 어떤 식으로 좀 보일 수, 좀더볼수 있을지? 그런 게 조금 좀 스포일러 같지만 사실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 시간에 바뀌는 것은 그 x를 곱한다는 것이 무엇이냐가 바뀌는 거고요. x를 x제곱으로 바꾼다는 것이 무엇이냐가 이 시간에 사실은 하는 진짜에게는 그게 전부 정말로 전부고요. 하고 있는 모든 얘기가 조금 더 풀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그냥 곱하는 거죠. 가만 안 있으니까 원소 데리고 와서 그냥 함수가 이제 그 원소 가지고 와서 그냥 x 제곱한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본다면 그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약간 좀 해석을 좀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배운 거를 토대로 해서 cx라는 링을 주고
CX라는 링을 주고 G를 G제곱으로 바꾸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함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C에서 C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C에서 C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그거를 어떤 함수를 생각하는 거냐면 복소수 G를 받아다가 G제곱으로 쓰는 함수를 생각을 해요. 괜찮죠? 함수로서는 이제 그 인풋과 아웃풋은 명료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것들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게. 그럼 이거를 해석한다는 게 무슨 센스냐라는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복소수를 기준으로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복소수를 R 곱하기 E2D I세타로 적을 수가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맞죠? 그 사실로 인해서 그러면 G를 G제곱으로 바꾼다는 거는 R 제곱 곱하기 E2D 2I 그 세타로 바꾸는 과정이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저희는 인풋의 입장에서는 한 바퀴를 돌때즉 2파이만큼을 그 추가를 해줄 때, 그럼 저쪽에서는 몇 바퀴가 돌아야 되냐면 두 바퀴가 도는 것이, 그게 G에서 G제곱으로 바꾸는 거예요. 물론 매그니튜드도 제곱으로 바뀌지만 각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풋이 한 바퀴가 돌때 아웃풋의 입장에서는 두 바퀴가 도는 거죠. 동의가 혹시 되시나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G 제곱을 G 3승으로 바꾸거나 G의 n승으로 바꾼다는 것도 그런 류의 계속 연장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그 어떤 공간의 입장에서, 위상 공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걸볼 수가 있냐면, 정역과 공역을 가지고 보면 정역과 공역을 보는 뷰가 좀 다르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걸볼 수가 있냐면, 정역은 일단은 셋으로선 둘다 C1이에요. 동의하세요? 셋으로선 둘다 C1인데 공역에선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면 똑같은 카피가 두 개씩 있어요. 단순히 C1이라는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역은 하나를 돌아오는 입장에서 얘는 지금 두 바퀴가 돌아야 되죠. 그게 제곱이 하고 있는 이펙트예요. 동의되시나요? 즉 지금 공역의 입장에서 이거 당연히 서젝티브 맵이에요. 서젝티브 맵인데 어떤 이펙트를 발생하고 있냐면 그 똑같은 카피들이 정확하게 두 개씩 오픈셋 레벨에서 반복이 되는 얘기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혹시 와닿으시나요?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지금 두 바퀴를 뺑뺑 도는 거니까 그각 바퀴 수에 해당하는 그 포인트들은 사실은 같은 포인트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것들의 오픈셋 두 개, 이거 인버시빌리티 취해주면 같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좀 유식한 말로 말하면 투투원 맵이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위상수학적으로 커버링 맵의 컨셉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그래서 커버링 맵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어떤 직관은 어떤 거냐면, R1에서 S1으로 가는, 나중에 얘기 되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한참 좀 시간이 좀 지날 것 같긴 하지만, R1에서 S1으로 E2D I세타로, 그 세타로 R1을 파라미터라이징 해가지고 쏘는 맵을 생각하면, 마음속으로 그리면 어떻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S1을 이렇게 고리를 이렇게 눕혀서 그려요. 고리를 이렇게 눕혀서 그려요, S1을. 그러면 R1을 직선으로 보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빙글빙글 감아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이 고리 위에다가 그 R1 이렇게 빙글빙글 감아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그림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 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고리에서 한 점을 고르는 것마다 여기서 지금 인버스 이미지를 취해주게 되면 딱딱딱딱 같은 카피들이 반복이 계속 무한히 되죠. 이 경우에는 무한히 되고, 그 S1의 고리에서 이 오픈셋을 잡아주게 되면, 오픈 인터벌을 하나 잡아주게 되면 이 오픈 인터벌들의 카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어떤 룰이라는 걸볼 수가 있죠. 이게 커버링 맵이에요. 이 룰이 실제로 어떤 G를 G제곱으로 쏘는 이펙트랑 같은 거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G를 G제곱으로 쏘는 거에서는 이 카피가 정확하게 두 개여서 이 지금 그 대칭성이 정확하게 G2에 해당해요. 이거가 사실 갈라그룹이고요. 이 경우에는 갈라그룹이고, 다른 말로는 대수적 위상수학에서 덱 트랜스포메이션 그룹이라고 부르게 돼요. 다 같은 거예요. 수학적으로 다 같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 방금 이제 만든 상황에서는 이제 덱 트랜스포메이션 혹은 갈라그룹이 정확하게 G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거를 어떤 알려주는 게 복수 해석 쪽에서는 와인딩 넘버예요. 그래서 이게 몇 바퀴를 어떻게 도느냐, G만큼의 회전수가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그가 뭐가 그래서 바뀌게 되는 거냐면, 덧셈과 곱셈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해서 곱셈을 보는 관점을, 그 이제 지금 그 곱셈을 수행하는 그 함수들의 이제 집합들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위상적인 렌즈에서 것들이 어떤 건지를 볼수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면이 있고요. 하나는 그게 있고요. 그리고 그 다른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아주 나이반산에서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랑 상관이 있느냐? 지금 들으면 뭔 개소리냐 싶은 느낌일 텐데,
지금 예를 들어 뭐 지나 그런 링들을 보면 이게 뭔 미적분이야 뭔 상관인데 약간 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거에 관찰하는 미적분학기의 기본 정리가 뭐랑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냥 헛소리처럼 느껴지는 정서의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거는 동일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관찰들과 예를 들어 테일러 급수나 이런 거랑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 로컬라이제이션이나 이런 개념들을 보면 분명히 모종의 관계가 있어요. 부채인 세팅에서 보면 맞는 말이고 CX나 이런 데서 CXY나 이런 데서 보면 맞는 관찰이고 그런데 그 이제 그 추상화를 저희는 가지고 로컬라이제이션 일반적으로 다루잖아요. 그러면 그 가장 지금 초등적인 레벨에서 미적분학과 상관이 있는 얘기를 우리가 보고 있다면 당연히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미적분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상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한두달 정도 얘기 나눈 걸 가지고 유출해 보신다면 그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얘기들이 미적분학과 상관이 있다는 게 혹시나 동의가 되신다면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깊어야만 말이 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은 나중에 어떤 이제 그 코홀로지라는 말 가운데 기본적으로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루는 공간들은 기본적으로 위상 공간들은 하우스도르프도 아니고 그래서 고전적인 의미에서 미적분학을 수행할 수 없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 토폴로지를 바꿔주게 되면 그게 돼요. 우리가 쓰는 매트릭 토폴로지로 바꾸면 그게 되는 거를 이렇게 추상화하는 어떤 그 대수적인 구조가 되도록 바꾼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별로 지금 한두 마디로는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걸 굳이 어떤 이제 그 수학적인 이제 김동연 박사님의 어떤 워딩으로 정답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 것 같아요. 정답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얘기 드렸냐면 그이 포물선과 이 직선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한 점에서 내려서 이게 CX를 X제곱으로 쿼션트 시키는 링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해서 링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보기 시작하는 상태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공감하신 분들도 뭔지 이해하신 분들도 꽤 여기 이제 있으시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 저희가 이제 보는 어떤 리얼 파트의 픽처를 생각해 본다면 포물선에서 얘로 지금 쿼션트 그 이제 그 인터섹션을 보게 되면 이두 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두 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두 점은 당연히 대수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제 이 점의 개수를 어떻게 카운팅해야 되냐 이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 약간 재밌는 문제예요. 결국에는 이그 교점에 해당하는 거에서 사실 이제 그 C 벡터 스페이스를 디멘전 카운팅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이건 필요하면 좀더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근데 이것들을 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지금 핵심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요점두 개. 이거는 전부 다그 적분으로 얻어낼 수 있는 값들이에요. 이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이 만들어내는 미분형식이 있고 이 공간이 만들어낸 미분형식이 있어서 이두 미분형식을 붙여가지고 적분을 하면 가우스본의 타입의 정리가 있어서 실제로 정수가 딱 나오는데 그 정수가 정확하게 이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실제로 미적분학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애널로그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보는 미적분학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전부 다. 그거의 대수적 버전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그냥 뭐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쪽 사이드만 지금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맞아요. 근데 이 시간은 대수학 시간이다 보니까 그 이제 적분에 대한 얘기들을 그각 잡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지 그럴 뿐이에요. 근데 이제 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수랑 어떤 기하가 연결되는 직관선에서 그러니까 대수학 시간이라는 걸 위배하지 않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더그 공부하고 싶으면 뭐 복수 해석이나 이런 데서 해놓은 얘기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뭘로 검색해 보시면 되냐면 인터섹션 넘버 혹은 인터섹션 페어링 이런 단어들로 검색을 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넘버들이 뭘로 뜨냐면 그 정답의 정석에서 얘기드리면 지금 저희가 보는 것들은 다 사실은 어떤 그 스트럭처 쉬프가 다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어떤 그 대수적으로는 사실 마줄이에요. 그래서 스트럭처 쉬프가 만들어내는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을 가지고 다 계산이 되어지는 그 정수들이 우리가 지금 보내는 교점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외계어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단지 전달이 하나도 안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은 지식적으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지식들을 빌드업하기 위한 그 구체적인 관찰들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 맞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계속 말씀드리고자 하는 정서가 그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는 것들이 실제로 있고 그리고 이제 수학적으로도 분명히 어떤 레벨들을 요구하는 면들은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 맞죠. 그리고 저는 이제 요 레코드들을 정말로 나중에 직업 수학자로 넘어가는 분들을 염두에 놓고서 남겨놓는
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 이런 세계관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기 위하면 이제 각자가 것들은 취사 선택해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혹시 또 다른 또 어떤 감상이나 질문이나 말씀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지난 서브스터디 시간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 지난번 본스터디 시간에 교수님께서 가장 쉬운 예시로서 CX를 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제 서브스터디나 아니면 그 사이 시간에 CX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탐구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임도겸 박사님께서 들어오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CX는 기하학적으로 좀 그림이 잘안 그려진다. 차라리 CXY가 뭐 십자가든 뭐든 해서 그 그림이 잘 그려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좀 충돌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가장 쉬운 예시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 둘이 충돌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뭐뭘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제 개인의 생각에는 취사 선택을 할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뭐가 맞고 아니고에 대한 그런 제 개인의 의견을 들려드리기보다는, 이 시점에서는 각자 입장에서 그림들을 명료하게 아심으로 인해서 선택하도록, 그 예시를 실제로 선택해 나가면서 생각을 하시게끔 두고자 하도록 제가 좀 답변을 좀 유도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가령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서 보는 거에서 지금 말씀하신 예시가 두 가지가 있어요. CX가 있고 CXY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CX를 그림으로 생각하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CX의 경우. 그러니까 일단 CXY는 잠깐 생각을 버리고 CX만 가지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CX라는 거는 지금 저희가 그 링 오브 그 그러니까 펑션 그 펑션들의 모임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C1을 보는 거예요. 이거 다 대충 괜찮으시죠? C1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C1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게 아무 문제가 없죠. C1 자체는 뭔지 아니까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지금은 잘안 도입하는 게 이게 CXY에서의 그 C2의 그림이랑 충돌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일부러 그림을 그렇게 안 보고 있을 뿐이지만 사실은 C1 자체는 저희는 명확하게 셋으로 써선할 수 있는 경우이죠. 이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자리식이 토폴로지를 준다는 건 어떤 거를 주는 거예요?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를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는 토폴로지가. 그러면 이건 그림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이냐면 C1을 셋으로서 선언을 하고 거기서 구멍 유한개 뽕뽕뽕 뚫어요. 그거에 컴플리먼트가 오픈인 토폴로지를 그냥 준다고 하면 장땡이죠. 이게 그림의 전부예요. 이걸 그래서 그 C1의 그림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는 토폴로지를 어떻게 선언해 줘야 되는 거냐면 구멍 유한개를 뚫은 거에 오픈셋들을 그러니까 그 컴플리먼트를 오픈셋으로 선언하는 그 토폴로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진짜로 그냥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의 정의를 그냥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이 그림을 그냥 그대로 그리는 그 심상에 대한 거는 그냥 이거예요. 이거 다 괜찮으시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만약에 CXY랑 그림을 호환성 있게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리얼 파트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어떤 C2를 그림으로 생각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한 이유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C2의 경우는 더 이상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가 자리식의 토폴로지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는 폴리노미알의 제로셋은 일반적으로 그 유한계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XY의 폴리노미알 이건 너무나 직관적으로 자명한 이야기죠. XY는 영인관 모델로 당연히 유한집 법 아니잖아요. 그래서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걸볼 수가 있고 단지 그때는 C2에다가 그림을 물론 그리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는 마음속으로는 심상을 어떻게 그래 생각하냐면 C1의 경우는 C1 그 이제 CX, CX의 경우는 R1을 그래서 보고 말 이해 가시죠? R1을 보고 R1에서 포인트를 찍어서 그거에 컴플리먼트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에 대응되어지는 진짜 그림은 따로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그 그림이 심플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클로즈 셋 자체가 파이나잇 셋만 다뤄야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제약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림이니까요. 그림 자체를 볼 때. 근데 반면에 어떤 그림을 좀더 오히려 생각하기가 훨씬 더 쉽냐면, 그 심상의 의미에서 생각해본다면 C2의 그림을 리얼 파트만 보는 의미에서 R2의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어떤 그림을 생각하면 되냐면 폴리노미아를 찍어가지고 폴리노미아의 컴플리먼트를 오픈셋으로 주는 토폴로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건 부분적인 그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생각하는 게 오히려 그림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면이 있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래서 그 정도의 선택지에서 어느 거를 보는 게더 낫겠느냐 해서 맥락에 따라서 고르시는 게 맞아요. 이게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다 이거보다는 CXY의 경우는 자리식의 토폴로지가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이기 때문에 그냥 C1에다가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로 생각을 하든 R1을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든 그냥 그런 것이고요. C2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R2에다가 그 지금 이런 폴리노미알의 컴플리먼트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심상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자리식 토폴로지는 하우스도르프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팩트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그러면 이거를 저는 마음속으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R2를 생각해요. 마음속으로. R2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애시당초 CXY를 생각하는 듯이. 왜냐하면 이 코파이널 토폴로지 너무 세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래서 그럼 이거 왜 하우스도르프가 될 수가 없는지 생각하면 이미의 오픈셋 두 개가 그럼 어떻게 나올 거냐면 물론 그 베이시스를 보는 거긴 하죠. 그러면 폴리노미알 두 개를 아무거나 선택을 해가지고 그게 컴플리먼트를 봐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디스조인트가 되겠어요? 그림이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R2를 마음속으로 그림을 생각을 하시고 폴리노미알 두개 아무거나 데리고 와보세요. 그래서 그거 두 개의 컴플리먼트로 이게 어떻게 오버랩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우스도르프가 깨지는 거예요. 물론 이건 증명이 아니죠. 근데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명료하거든요. 이게 하우스도르프면 놀랄 일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 그림이 이해가 가셨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것도 사실은 유추해낼 수가 있냐면,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상 구조를 본다라는 거는 위상적인 불변하는 어떤 구조들을 봐야 되는 게 대표적인 게 컴팩트니스랑 커넥티드니스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들은 다 질문함직한 질문들이 해당하죠.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커넥티드냐, 컴팩트냐, 이런 질문. 그런데 커넥티드는 일반적으로 아니에요. 커넥티드가 되려면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이제 공간에다가 조건을 걸어야 돼요. 프라임 아이디랑 관련된 조건을 결과적으로는 걸어야 돼요. 그거는 그런 것이고 그 컴팩티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컴팩트를 생각하는 건 어떤 관점이냐면 임의의 오픈 커버를 데리고 와요. 임의의 오픈 커버를 데리고 올때 그게 유한계로 덮이는지를 생각하는 게 컴팩트의 정의잖아요. 정의를 가지고 본다면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오픈셋들을 지금 그러니까 저는 마음속으로는 R2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R1 대신에 이게 더 그림을 심상 생각하기에 더 쉽다라고 어떤 직관적으로 인지를 하는 가운데 물론 이건 쉽다는 거는 주관적인 얘기지 그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다를 수 있는 거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오픈셋이 워낙 듬성듬성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픈셋이 그냥 이런 거에 컴플리먼트가 다 오픈이다 보니까 이거의 유한계로 안 덮이는 게더 이상해요. 아닌가요? 열라 대충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픈셋들의 타입이 폴리노미알 컴플리먼트와 같은 그러니까 실제로 배제가 되는 게 이런 어떻게 보면 그 디멘전이 훨씬 낮은 것밖에 배제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른 그거의 컴플리먼트로 다 덮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그러니까 그 찍어보자면 이거 그 지금 우리가 보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는 컴팩트일까요? 아닐까요? 아 컴팩트라고 저는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유한계만 가지고 다 덮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오픈셋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이 생겨먹은 게 그러니까 그 유한계만 가지고 덮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직관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선이고 이게 실제로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는 컴팩트 스페이스래. 근데 이거는 그 말이 아니에요. 컴팩트가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거에서 하이네브렐 타입의 정리를 가지고 클로즈된 바운디들이랑 동치인 것들을 기본적으로 매트릭 스페이스에 선호하는 동치 명제들인데 그 뜻은 아니에요. 바운드들을 사실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건 뭐냐면 토폴로지의 문제로 봐야 돼요. 토폴로지가 그지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픈셋이 그지같이 생겼기 때문에 유한계로 덮이는 거라고 봐야 돼서 그래서 워딩으로는 컴팩트가 맞아요. 워딩으로는 그런데 보통 이걸 컴팩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쿼지 컴팩트 이 정도로도 불러요. 그러니까 별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합에선 다 맞는 말이에요. 컴팩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커버 주면 사실 이거 유한계만 있으면 이런 것들 이런 몇 개의 오픈셋까지 다 처리할 수 있다. 그냥 그 말. 그런 직관이에요. 이거 약간 그림 그려보시면 아씨 장난 하나. 근데 볼 타입으로 보면 당연히 말도 안 돼요. 볼 타입으로는 유한계 볼로 그러니까 볼이었으면 덮는 게 당연히 불가능해요. 파이나이트 레인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픈셋 자체가 그지가 생겨 너무 이런 거에 이런 타입만 생겨 있으니까 그런 걸로는 다 덮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컴팩트가 아니에요. 토폴로지가 나쁜 거예요. 지금 단지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그래서 지금 어떤 아까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런 것들을 보는 거 있어가지고 맥락에 따라서는 C1, CX를 고르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코파이널 토폴로지가 주는 장점이 있으니까 근데 또 다른 맥락에서는 이제 그 CXY를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것들은 맥락에 따라서 고르는 게 맞고 그런데 이제 CX와 CX가 주는 장점은 어떤 게 있냐면 그 CX라는 걸 저희가 지금 보는 뷰가 일단은 그 원소가 그러니까 인디터미네이시 한 개인 폴리노미알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소위 말해서 그 어떤 거의 특수환경으로 보고 있냐면 타워 시리즈의 특수환경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파이나이트 디그리에서 끝나는 거.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시리즈에 대한 직관을 갖는 면에서는 변수가 두 개인 것보다는 한 개인 게 훨씬 나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서 이거 사실 한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건 제가 어버버하고 넘어갔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림을 어떤 시에 대한 그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리얼로 그림을 보는 건 그럼 뭐가 차이냐? 리얼 파트만 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게. 그러니까 컴플렉스 파워 시리즈 대신에 리얼 파워 시리즈 본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미적분학의 대상 1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변수가 두 개가 되면 그냥 그만큼 골아프지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인데 뭐를 기준으로 먼저 생각하는 게 맞겠느냐. 그래서 가령 이제 그 이번 주에 그 임찬현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그거를 보면 그 어떤 그 포인트 그 프라이머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게왜 정말로 어떤 로컬링이라고 부른지 와닿는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직관을 얘기하는 선에서는 저는 CX가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변수 한 개짜리의 파워 시리즈의 입장에서 보는 게두 개짜리를 기준으로 보는 것보다 근데 다 돼요. 다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관에서는 다 이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은 맥락에 맞춰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답이 되죠. 그래서 그것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근거를 주셔야 되는 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기준으로 내가 보고 싶으냐. 네, 혹시 또 다른? 아무거나 던지셔도 괜찮습니다. 얘기가 나왔던 것들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도 모든 의미에서 환영입니다. 납득이 안 갔던 그런 얘기들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뭔가 있어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제 감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레코드를 따라가면서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완벽하게 이해는 정말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뭔가 얕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제가 엄밀하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참여하고 있는 거는 그냥 이런 상황에 저를 자꾸 노출시키는 게 제가 앞으로 수학 공부하는데 되게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래도 이 내용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내용들을 제 선에서는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공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깊이는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가 있으면 제가 이것들을 다 알고서 이 텍스트를 읽을 수는 없을 테니까, 네. 항상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뭔가, 네. 전달이 됐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알겠습니다. 풀어서 하신 말씀을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맞는지 약간 이제 정서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그 지점이 맞는지 아니면 조금 비껴나 있는지에서 그 독심 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좀알수 있는 면이 있어서 근데 그럼에도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그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진짜 조금 저속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그 내가 이제 수학을 좀 알아가고 싶은데 수학을 내가 알아가고 싶은데 약간 저 방향이 좀 약간 맞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지금 저게 다 이해가 가지는 않는데 뭔가 저 방향은 뭔가 맞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어서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하고 싶은 그런 욕망. 일단 가장 나이브하게는. 그래서 지금 저런 식으로 생각하는 방식들을 좀 어떤 납득을 하면 적어도 내 어떤 수학적인 어떤 성숙과 어떤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계산과 판단. 맞나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레코드를 듣다 보면, 아, 이게 테일러 정리와 어떻게 연관될까를 더 생각하고 싶어지는 내용이 점점 나오기도 하고, X를 곱한다는 게 어떤 걸까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싶은 주제가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뭔가 미련? 궁금증?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오게 돼서 뭔가 헤어나갈 수가 없게 돼서 그런 것도 점점 하나씩 생겨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재미도 있고 그래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매개체가 좀 던져지는 면이 있다는 거죠. 내 호기심이 좀 자극이 되는 면이 실제로 있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좀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요 측면인데, 그러니까 물론 지금 어떤 그이 얘기들을 설계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나 어떤 대화의 어떤 매개체나 이런 것들이 재밌는 면도 크지만, 이게 어떤 내가 수학을 앞으로 알아가는 그 중간 어떤 그 어떤 길목에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수학을 공부해야 되느냐에 대한 힌트를 좀 얻고 싶은. 대수학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게 전 목적이 단순히 아니라 이제 내 어떤 나중에 학문들을 해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모종의 어떤 힌트가 될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 맞나요? 네네. 네,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제가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 디테일한 것들을 전부 다 따라오고 안 해고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런 느낌이나 불편함이 이런 것들로 나중에 해소가 되는 시점들이 있을 테니까 내 공부들을 해나가다 보면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소스들로서 갖고 계시는 걸로서도 사실은 충분히 가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거기서 그 중간 과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이게 그 문제일 거라고 제가 보는 거거든요. 십중팔구. 그렇게 보는 거는 제가 강연 선생님 잘 알아서가 아니에요.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통상적으로 그 공부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니즈여서 그런 건데 그 제가 갖고 있는 혹시나 아니면 알려주셔야 돼요. 그 뭐냐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다 질문하고 싶은데 한 가지 그냥 질문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어느 순간 링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있고 맥사이드의 모임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떠들고 있잖아요. 그게 타당한 선인과가 별개로 두 가지 질문이 다 있어요. 하나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는 말을 명확하게 본인의 언어로 정의를 설명해 본 적이 있는가? 1번 질문. 2번 질문.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찰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 대화가 어떤 성격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그간 보시는 그 정서에서 어떤 게 정확하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링이 있으면 여기서 그 구체화를 적용해서 CX라는 링을 들여다보고 CX라는 링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의 정의 및 직관을 알고 있다는 전제를 빌려와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라인들이란 말이에요. 한 가지 단편적인 예를 들고 있네요. 그러면 어떤 게 지금 전제가 되어 있는 거냐면 아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의 정의를 내가 말로 서술할 줄 알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직관들이 어느 정도 서 있는 대신 사실 근데 그것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일 거라고 사실은 보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누군가한테 설명할 제가 뭘 TA를 위상수학 TA를 해본 적은 없어서 그럴 기회는 없었지만 그 정의를 말로는 서술할 수 있고요. 직관은 그냥 제가 위상수학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수업 시간에 주는 거 말고는 제가 스스로 나름 노력은 했지만 엄청 깊게 고찰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냥 교수님 강의 몇개 듣고 저 혼자 위상수학을 왜 생각할까? 기하학이 있는데 왜 생각할까?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얕은 수준에서 그냥 그 거리를 좀 없애고 싶어가지고 같은 것을 우리가 동치관계 주고 합동 이렇게 주고 콩그루엔스 이렇게 주듯이 그냥 같다는 그 조건을 조금 완화시켜가지고 그냥 뭉그러뜨려도 조금 같게 보고 싶구나. 그런 걸 위상공간이라고 생각하구나. 그냥 완화시킨 기준에 같다는 완화시킨 기준의 공간? 이 정도의 저는 직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엄청 좋은 고찰? 그런 통찰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고, 위상 속에 그런 정의를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 됐어요. 그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정서는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이걸 단순히 어떤 지식을 아냐 모르냐 이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구조적인 측면들을 좀 어떤 점검을 하는 거에 좀더 가까운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시간에 그 대화를 했던 그 라인에서는 그래서 이 구체화에 대해서 쓰인 어떤 소스들이 현재는 이제 위상수학적인 게 지금 이 현재 맥락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현재 맥락에서는 그러면 이런 거를 지금 따라올 수 있는 그 대전제라는 거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 구조들 가운데 하는 얘기이다 보니까 지금 이걸 따라오는 게 까끌까끌하다는 거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점검할 니즈로서 일단은 물은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저는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계신 개개인이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그 통계적으로 확률이 높은 부분들부터 빈도수가 높은 것부터 그냥 단지 언급을 하는 거지, 사람들마다는 굉장히 다 달라요. 모든 의미에서 제가 그 어떤 많이 오해일 수 있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정확하게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일단은 좀 그런 것들이 먼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으로서 하나는 내가 정의를 서술할 수 있냐, 그리고 하나는 그 정의에 대한 직관들을 내가 어떤 남들 앞에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 할수 있겠느냐, 라는 게 그냥 통상적으로 훈련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어떤 매개체로서 이제 기대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어떤 그런 대화들을 해보라는 거죠. 어떤 그 정의의 정합에 대해서 맞추고,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직관들을 내 선에서 불편한 것들이 어떤 해소가 되어지는 그 라인에서 그것들이 맞춰져 있는 가운데, 지금 저희가 나눈 얘기들은 그 다음 얘기의 성격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요. 그래서 일단은 그 니즈를 명확하게 하시면 좋겠다가 있고요. 혹시 대충 동의가 되시나요? 무슨 말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에서의 필요는 약간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건데, 정의를 내가 정말로 말로 할수 있느냐.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yes no question. 그러니까 그거랑 그걸 가지고 정합을 맞추는 것들은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모종의 어떤 압력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어떤 나는 이런 거는 대충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기보다는 필요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필요할 때는 약간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없느냐, 약간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던지는 어떤 질문은, 그러면 사실 저희 지금 한게몇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CX 얘기했고, G 얘기했고, CXY 얘기했고, 프라임 아이디어를 조금 얘기했고, 맥스 아이디어를 얘기 지금 엄청 하고 있고. 그렇죠? 어떤 사실은 몇개 없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이때까지 이 얘기들을 따라오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굳이 꼽는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한 얘기가 안 따라와지는 거라고 한다면 분명히 어떤 관점에 대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식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지식은 나중에 헤비해질 겁니다. 굉장히. 자, 오히려 그 선으로 가기 전에 그 특히나 이제 그 카테고리 티어리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무지하게 헤비해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선으로 가기 전까지 지금 하는 얘기는 단지 뭐냐면, 오늘 포함해서 하고 있는 얘기는 윙이 주어져요. 윙이 주어지면 윙이 만들어내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있어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니까 클로즈셋과 오픈셋을 논할 줄 알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것들을 지금 가지고 놀면서 감들을 잡은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점프업을 하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지금 요 레벨의 대화가 지금 그 일단은 내가 충분히 좀 편하게 느껴지는 가운데 가야 되는 성격이라고 믿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중간 점검으로서 얘기를 하는 약간 그런 거라는 거죠. 다른 분들한테 지금 다 동일하게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위상수학의 정의를 서술하는 레벨과 제가 여태까지 했던 이 강의에서 여태까지 했던 COVX나 맥스아이디얼의 정합 맞추기 또 그런 것들의 정의를 서술하는 레벨을 전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위상수학은 이 정도라면 여태까지 했던 대화들은 좀이 정도 레벨이라고 보는데 제가 여기에 계속 참여를 했던 이유는 여기서 했던 대화들은 제가 모르는 대화 들이어서 오히려 참여를 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수학 공부를 한다면 제가 모르는 걸 공부하지 않은 걸 공부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는 여기 이런 상황이 뭔가 좀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뭔가 이런 상황에서 모르는 것들을 공부하는 걸 미리 경험을 해놓으면 모르는 단어들을 압도당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미리 공부하고, 모르는 정의들을 미리 공부해보고, 저건 맞춰보고, 이런 거를 처음엔 잘 모르더라도, 그냥 익숙해지는 것보다도, 관찰하는 걸 처음에 못하더라도 배우고, 이런 상황에 제가 우선 놓이다 보면, 뭔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 있는 건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배우는 거가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냐, 이해하는 과정이냐에 대한 건데, 만약에 이게 후자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간이 걸리고 그거에서 어떤 그 에너지가 드는 거라고 하면 저는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봅니다. 어떤 새로운 어떤 매개체에 노출이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는 어떤 그 중간 과정으로서 어떤 공을 들이고 있는 거다. 모든 의미에서 바람직한데, 선자의 경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자,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래요. 그러니까 자, 굳이 얘기를 이렇게 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학부 수학 전체를 다 배우면 한 1900년대까지 가거든요. 아마 석사 때 공통으로 배우는 거 아마 잘 쳐주면 한 1930년, 1940년. 박사 때한 2, 3년 정도 펀더멘탈 페이퍼 공부하면 한 1970년.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계속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리, 새로운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패러다임은 빼야 되냐면 내가 일단은 알아야 되는 것들을 그물망으로 충분히 가둬요. 이거는 딱그 시험 보는 마인드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보내시란 말이 아니라 익숙하게 만드는 게 뭐가 문제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그냥 그걸로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내가 알아야 되는 거를 알면 그걸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수 있겠지라는 거는 수학 연구에서는 절대로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사실 동시에 해야 되냐면 알아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그런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알아가면서 구체화를 하면서도 내가 그것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그 감을 배우는 거거든요. 일부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그래서 김동현 박사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밑바닥부터 작업을 하느냐. 이걸 어떻게 따라오느냐. 근데 대학원생이나 수학자라고 하면 말이 된다. 저는 대학원생이나 수학자를 염두에 놓고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지식들을 그냥 가완대수나 호몰로지 대수를 그냥 지식을 그럼 당연히 다안 해요. 왜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어떤 대학원에서 코스업을 가르쳐야 되는 인스트럭터라면 절대로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개념 이렇게 딱딱 주고 이때 2주간에 요거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유튜브니까 진도에 제한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 대화의 방식을 가지고 실제로 배워야 되는 거는 지식의 총량에 있어 가지고 지식을 흡수하는 그 정서가 아니고 그거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지식을 다 알아야지 좋은 문제를 풀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생각하는 방식을 배워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익숙하게 되는 거면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정서에 가까워요. 아 이런 지식, 그러니까 이 지식이 쓸만하다는 게 저도 100만 원 동의해요. 지금 여기서 배우는 지식들이 여기는 근데 대부분은 어떤 경우가 되냐면 거기서 당황하는 정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바이블에 해당하는 책들을 읽고 이 정도 지식을 알았으면 뭔가가 될것 같은 착각. 그게 통상적으로 수학과 대학원생들이 하는 착각들인 것 같아요. 제 개인의 의견에.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나중에 지도교수가 굉장히 이상한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비슷해요. 어떤 정서적인 걸 하자면 어떤 이제 예를 들어 대학원에 이제 박사과장들 그러니까 이제 뭐냐 종합시험 같은 걸 패스를 해요. 그것도 쉽지 않죠.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당연히 쉬운 게 아닙니다. 패스를 해요. 그러면 지도교수한테 가가지고 내가 당신 분야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중요한 논문들을 몇개 던져주시지 않겠어요? 그럼 그 공부들을 해요. 그리고 나는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계속 하는데 어느 순간 지도교수가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졸업할 수가 없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나 공부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거든요, 포인트가. 뭔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는, 제가 이제 요 지금 디자인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간과해야 되는 그 지점이 정확하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앞으로 내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내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에 노출되는 가운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들을 배우고 싶은 거기서 보면 제가 뭘 경계하는 거냐면 이 지식이 익숙해지는 매개체로서 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 수학 나를 내가 정말 이해하는 거에서 그걸로 쓰고 있는 이두 개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게 선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코스석이 쌓일 때마다 지식만 쌓여요. 근데 그 지식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특히 수학 연구라는 것에서 보면 약간 이건 어느 정서에서 보셨냐면 매일 아카이브에 나오는 수학 논문이 수백 편이에요. 어떤 분야를 가지고 하더라도 그리고 보통 수학에서 레프리를 한 편을 논문하려고 하면 저도 한 편인데 아무리 적게 적어도 몇 개월은 걸리거든요. 그러면 내 분야가 있어요. 내가 어떤 나중에 내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그 공부들을 그 지식들을 다 알고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레프리들을 하는 선들도 그것들을 다 라인 바인 라인 다 읽고 있는 그 선이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인간인 카테고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해 과정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매개체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근데 오히려 제가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는 이걸 어떤 끝났어요. 끝났을 때 어떤 그냥 지식만 딱 남아요. 이러면 좀 다른 얘기,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코스는 계속 바뀔 거거든요. 그건 안 끝나요. 인간이 100년 동안 아무리 공부해도 그건 끝날 리가 없어요. 혹시 어떤 포인트를 전달하는지 납득이 좀 가시나요? 자, 그것만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시금석을 보시면 되냐면,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내 관찰이 나와야 되거든요. 내 관찰이 나오는, 그러니까 뭘 배우더라도 내 관찰이 나오는 형태여야 돼요. 정확한 워딩으로 말한다면. 근데 내 관찰이 나온다는 건 무엇이냐? 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못 봤던 관점들이 결국엔 나와야 돼요.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 약간 이렇게 보면 지금 그게 안 되면 그게 어느 순간 어떤 지식을 배운다고 되는 거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매 순간 내 질문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주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 질문이 말 그대로 그냥 불쉬시면 안 되잖아요. 모든 의미에서. 그 질문을 예를 들어 지도교수한테 들고 갔을 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 그냥 망상이고 헛소리다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질문에도 그 방식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를 구체화를 해야 되고 여기서 뭘 봐야 되고 이제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사람들이 사실 봐야 됐던 건데 아직 못 봤던 놓쳤던 게 뭔지 이런 것들은 되게 어떤 민감한 디스커션들의 소재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매개체로서 이 대수학 시간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상 자체가 어드밴스드한데. 그 보통은 이 어드밴스드한 것들을 보통은 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일단은 그런 가한 데서 다 공부하고 호물질에서 다 공부하고 연습문제 다 풀고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대학원생들이. 근데 그 지도교수랑 얘기하면 절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불가능하기도 하거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포커싱이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포커싱의 방식으로 지식이 쌓여서 내 거가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그런 의미에서 이 설계가 되게 민감해요. 혹시 다른 분들도 납득이 안 가시거나 하면, 그러니까 전제 방식이 옳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모든 의미에서. 그 저도 이제 여전히 이제 배워가고 있는 그냥 워킹 매스매티션이고 모든 의미에서 그 그냥 이제 그뭐 아직 시니어도 아니고 그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제가 하고 있는 거를 그냥 나누고 있는 거라고 봐도 맞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정답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의미에서. 근데 이제 적어도 이제 그냥 정상적으로 수학을 하고 있는 카테고리에 제가 속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서 맞는 그냥 그리고 아마도 보편적으로 만약에 어떤 수학자들이랑 대화를 하면 아마 해줄 얘기들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어려운 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요구하는 어떤 선들이 그 근데 네, 예, 그 약간 이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약간 그런 거에 가까운 정서거든요. 제가 지금 이것들 얘기하는 방식이. 그냥 그게 공익의 성격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네, 혹시 또 다른 또? 학적인 저번 주에 대화했던 것 중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한주 동안 가장 헷갈렸던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마지막 타임쯤에 얘기했던 거에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C of XY를 X로 로컬라이제이션 했을 때 의 링은 마치 그림, 시 오브 XY, 쿼션트 바이 XY를 다시 X로 로컬라이제이션 했을 때,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이거 Y축 빼버리고 구멍이 뻥 뚫리고 나머지만 남는다. 근데 지금 계속 다 똑같은 C2 평면상에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C2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C2와 대응되는 맥시멀 아이디얼 공간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 질문 드렸던 게, 이게 함수들이 바뀔 때마다 맥시멀 아이디얼들이 자꾸 바뀔 텐데, 근데 맥시멀 아이디얼의 공간이 자꾸 마치 C2처럼 돼 있고, 그게 정보가 보존되고 있는데, 거기서 점을 자꾸 빼는 듯한 느낌을 드는데, 이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그리고 여기서 정합상에서 그렇게 다 되는 건지가 제 질문입니다. 하나씩 좀 봅시다. 그 CXY를 줍니다. 제일 쉬운 거. CXY를 주면 그거에 해당하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는 C2이다. 괜찮나요? 물론 사실 이것도 굉장히 비자명한 팩트를 쓰고 있는 거예요. 뭘 쓰고 있냐면 C2의 포인트마다 맥스 아이디어를 하나씩 나오고 X 빼기 알파랑 Y 빼기 베타로 제네레이트해야 되는 맥스 아이디어를 나오고 이거밖에 없다라는 이거밖에 없다가 굉장히 비자명한 겁니다. 1대1 등이 된다라는 거가 힐베르트 눌스텔란 사츠라는 어떤 빅 디어럼의 결과.
라는 거는 일단 인용을 한 거고요. 이게 그리고 C도 걸어야 된다. 이걸 지금 하려면 R에서는 안 돼요. 이 사실이. 그래서 일단 그래서 C, X, Y의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자르식 토폴로지 하에서 보는 건 C2이다. 이거 오케이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미 포인트랑 맥스 아이디어를 1대1 대응관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정합이라는 거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나중에 이 시간에 같이 얘기를 할수 있어요. 이걸 실제로 눌러서 어떻게 보이냐. 로컬라이제이션까지 직관이 다 사실 보이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어쨌거나 이제 그거는 지금 팩트 처리를 한 겁니다. 말다 이해갔죠? 여기까지.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거를 쓰고 있냐면 그 XY로 쿼션트를 시킨 거를 그 다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의존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를 다 쓰고 있는 것인데 하나는 R에서 R 쿼션트 I로 가는 그 관계에서 맥스 아이디얼들의 대응 관계가 호미오모피즘이라는 거가 첫 번째 팩트. 이거 동의가 되나요? 그래서 실제로 링 자체를 지금 들여다볼 때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로컬라이제이션 전에 좀 약간 꼬여하는 것 같아서 이제 두 번째를 좀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이 1대1 대응 관계를 썼을 때 호미오모피즘을 실제로 쓸때 그러면 여기서 십자 모양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봐야지 맞는 관점이냐면 C2에 X 그러니까 십자가 모양에다가 섭스페이스 토폴로지를 줘야지만 맞는 관점이죠. 지금 하는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십자 모양을 섭셋으로 실제로 취급을 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이 섭스페이스 토폴로지를 준 것과 말 납득이 가나요? 섭스페이스 토폴로지를 준 것과 그리고 CXY를 XY로 쿼션트 시킨 맥스 아이디어의 모임의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서 호미오모피카다라는 사실을 그걸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2라는 전체 집합에서 십자 모양만 보는 거가 위상수학적으로 말이 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말이 혹시 납득이 가나요? 그러니까 정합상은 그래서 그두 가지가 다 있는 거. 하나는 R에서 R쿼션트로 I로 가는 거가 인듀스하는 호미오모피즘이 존재한다는 것과. 근데 그것만 단순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거기서 우리는 다시 섭스페이스 토폴로지랑 이게 호환이 된다는 그 팩트도 사실은 쓰고 있는 겁니다. 납득 혹시 갈까요? 네, 혹시 여기서 뭐 질문이 더 없으면 계속 좀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얘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X로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면 그러면 X가 0인 거를 빼야 돼요. 말하고자 하는 게 그러면 X가 0인 거를 그 뺀다는 의미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대응 관계를 써야 되냐면 맥스 아이디어의 대응 관계를 다시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링은 어떻게 주어져 있는 거냐면 CXY를 XY로 쿼션트 시킨 링에다가 로컬라이제이션 그 링. 그 링에 대해서 맥스 아이디어를 모아요. 그것과 지금 뭐랑 이제 또 대응 관계를 생각해 줘야 되냐면 지금 이그이 Y축을 뺀 거기서의 맥스 그거에 대응되어지는 그 공간. 그거가 호미오모피카다는 거를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실제로 지난번에 언급됐다시피 일반적으로 맥스 아이디어를 1대1 대응 관계부터 사실은 깨진다. 로컬라이제이션 할 때. 근데 여기서 지금 폴리노미얼 링을 사실은 걸게 되면 그때는 문제는 없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알제브릭 클로즈드 필드 하에서는 특히나. 말이 납득이 가나요? 그래서 지금 그 녀석도 사실 다시 섭스페이스 관계를 다시 사실 쓰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원래는 이 십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 십자라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 지금 얘를 뺀이 집합에다가 섭스페이스 토폴로지를 준 그것과 이 링의 맥스 아이디얼들 모임이 호메오모피카다라는 팩트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건 어느 레벨에서 올 거냐면 그 R에서 S 인버스 R로 가는 링 호모모피즘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그링 호모모피즘이 호모모피즘을 인듀스한다는 건 일반적인 링에서 못 보입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링들을 폴리노미얼 링 이렇게 오버 알제브라 클로즈 필드에서 지금 이렇게 그 폴리노미얼 링의 원소를 기준으로 로컬라이제이션한 이링 호모모피즘을 생각할 때 거기서는 호모모피즘을 인듀스한다는 그 팩트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듀스되어져 있는 게 섭스페이스 토폴로지랑 호환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신 말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앰비언트 스페이스를 C2로 보는 건다 어떤 거에서 녹아있는 거냐면 쿼션트든 로컬라이제이션이든 그 섭스페이스 토폴로지랑 호환이 된다는 사실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명료화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질문을 다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C of XY quotient XY의 maximal idea로 생긴 위상공간은 C of XY에서 XY를 포함하는 subspace topology와 호메오몰피즘.
라고는 괜찮은데, 그러면은 C of XY 퀘션트 XY의 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의 앰비언트 스페이스 또한 C2로 생각할 수 있는가? 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건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그 대답은 yes인데 그 지금 대답만 가지고 보면 그게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의 의미잖아요. 그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네, 그게 토폴로지가 주어져 있는데 그게 다른 더큰 라지 셋에 주어져 있는 토폴로지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랑 호메오모픽하냐 그 질문이니까. 이제 C of XY에서는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인데 C of XY 퀘션트 XY에서도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 논리라는 건가요? 저는 제가 볼 그러니까 땐 지금 다른 두 토폴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XY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CXY를 XY로 커전드 시킨 그 링에 맥스 아이디얼들의 모임이 자리스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 선언이 된 것이 있고 첫 번째 그거. 그러니까 이거 자체에 대한 건 R과 R 커전트 I의 그 관계가 이제 있는 그 맥락도 이제 있는 거지만 일단 그거 말고 CXY의 맥스 아이디얼들의 모임에 해당하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있을 때 이거 두 개의 관계를 일단 뭘로 맺고 있는 거냐면 그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로 기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자명한 게, 그 좀만 생각해보면 자명한 게 이게 지금 뭐를 지금 혼동하는 거냐면 그 지금 우리가 어떤 이 포인트를 포함하는 맥스 아이디를 이런 모든 워딩은 단지 뭐에 지나지 않냐면 폴리노메르 제로셋의 워딩 이상주의자도 아니에요. 애시당초 그게 호메오모르픽하게 만든 거가 이 정의 그 자체예요. 볼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 자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by definition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러면 실제로 그냥 그 지금 뭐 맥스 아이디를 나발이 하는 거지 진짜로 그냥 우리는 C2를 보고 있는 거고 그 C2라고 하는 거에다가 진짜로 자리스케 토폴로지 그냥 모종의 폴리노메르 제로셋을 클로셋으로 진짜 준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보면 이거 당연히 클로셋이지만 클로셋에다가 서브셋으로서 토폴로지 인듀스할 수 있잖아요. 단지 그걸 다시 워딩으로 고치면 맥스 아이디얼로 바뀔 뿐이라고 해요. 단지 단순하게. 그래서 지금 이거 자체도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맞느냐면 사실 그렇게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에서 온 녀석이죠. 정확하게는 자체도 이큰 데서 클로셋인 것도 맞지만 맞죠? 그래서 이건 그냥 서브스페이스에 대한 그냥 질문이고 그거를 맥스 아이디얼로 언어로 옮기게 되면 이게 나오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그냥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맥스 아이디얼의 언어를 랭귀지를 전혀 쓰지 않고 이 십자 모양이라고 하는 거가 그 갖는 토폴로지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 십자 모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도 여전히 그러면 자리스케 토폴로지 여기서 뭐냐라고 질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토폴로지의 정체는 그냥 뭐냐면 그 C2의 다 결국 말장난인데 그 CXY의 폴리노메르 제로셋과 오버랩으로 정의가 되는 녀석이란 말이야. 정의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저 바이 데피니션에서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예요. 말이 혹시 전달이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클로셋의 정의가 뭐냐라는 걸 그냥 정확하게 하시면 이 여기서 클로셋이라는 건 뭐냐면 C2 레벨에서 폴리노미알의 제로셋과 이 십자랑 오버랩한 게 클로셋인 게 정의라고요. 그러니까 정의상 당연한 얘기예요. 이 맥사이드라는 말이 이쪽 언어로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아, 네.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로컬라이제이션 질문에서는, X로 로컬라이제이션을 Y축을 빼고 이렇게 남는다는 것 또한, 똑같아요. 똑같아요. C of XY에서 XY를 포함하는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에서, 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이거를 뺀 것과 호메오몰피즘이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맥스 아이디어 랭귀지를 다 버리고 그냥 폴리노미알 링 가지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는 거에서 다 토폴로지로 다 맞춰둔 다음에 이거를 호메오모픽하게 옮긴 랭귀지와 맥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옮긴 거에 지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네. 그럼 여태까지 그 그림을 봐주셨던 거는 사실은 C of XY에서 호미오몰픽한 걸로 계속 유추를 하면서 넘어왔던 그렇죠. 것들. 그렇죠. 전부 다 위상적으로만 말되게 했던 거죠. 전부 다. 위상적으로만 말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 네. 이제 이해를 한것 같습니다. 오직 호메오모픽한 이미지로서만 말이 됩니다. 네, 해결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얘기예요. 우리가 원래도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일단 맥스 아이디어를 랭귀지 없이 다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맥스 아이디어일 땐 이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정의해서 사실 애초에 호메오모픽하게 정의란 거예요. 정의 자체가. 그래서 애시당초 링이 있고 링의 원소를 포함하는 맥스 아이디얼이 클로셋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폴리노미알 제로셋과 같은 거잖아요. 이거 폴리노미알 세팅에서 하면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말 똑같다는 말이 호메오모픽하다는 말이랑 같은 의미라는 거 그냥 보면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맥스라이드라는 랭귀지에 너무 압도당할 필요는 없고요. 압도당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여기서 조금 드리고 싶은 코멘트는 오히려 오늘 그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CX를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제가 색깔을 일부러 맥스라이드라는 랭귀지를 다 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CX라는 걸 어떻게 보나요? 이제 맥스라이드라는 이제 마음속으로 가지 맙시다. 그냥 아주 나이반 센스에서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맥스라이드라, 그러니까 CX의 모임은 폴리노미알들의 모임이죠. 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C1 전체에서 정의가 돼 있는 걸다 모은 거예요. 전체에서 정의가 된 것만 모으니까 폴리노미알이 된 거예요. 맞죠? 근데 거기서 포인트 하나를 뽑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저는 사실 R1에서 포인트를 뽑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그럼 거기서 정의가 되는 걸 생각하면 파워 시리즈가 나오죠. 그를 센터로 갖는. 혹시 동의가 되나요? R1이 있고 그 R1에서 포인트를 하나 잡아요. 그럼 그 포인트에서 정의가 되어지는 파워 시리즈를 생각해요. 그럼 당연히 이미의 폴리노미알은 다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얘는 그 디그리에 더 이상 제약이 없죠. 이 포인트는 픽스를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인트 하나 잡고. 그러면 이제 이놈 자체도 다시 윙이 당연히 나오죠. 사실 파워 시리즈 윙입니다. 맞죠? 파워 시리즈 윙이잖아요. 그러면 이놈은 그 포인트 P를 기준으로 그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으로 적히는 걸 모은 거잖아요. 실체 함수 형태가 뭐 어떻든지 간에 어제 로컬 익스프레션만 관심 있는 것이고, 로컬 익스프레션만 관심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그 커널은 뭐에 해당해요? 이놈에 대해서는 그 C로 가는 그 이밸류에이션 맵 입장에서 본다면 컨스턴트가 0인 거가 커널이죠. 그냥 P 집어넣었을 때빵 되는 거 모임이니까 컨스턴트가 빵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걸로 코션트 시키면 무슨 일이 생겨요? 이걸로 코션트 시키면 당연히 컨스턴트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빌드가 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맥스 아이디얼 이거밖에 없죠. 이 경우에는요. 포인트 P만 보고 있으니까. 대충 직관적으로 납득이 가나요? 그러니까 그 R1이 있어서 R1 전체에서 정의가 되는 함수들이 있는데 거기서 포인트 P를 하나 잡았어요. 포인트 P를 잡아서 포인트 P에서 정의가 되는 것만 다 모아요. 그러면 그렇게 모아주게 되면 이게 실제로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들의 모임이라고 이 포인트를 센터로 갖는. 그럼 거기서 맥스 아이디얼은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냐면 컨스턴트가 0인 것들을 모일 수밖에 없고 시리즈 입장에서는 첫 번째 텀이 그러니까 제로 번째 컨스턴트만 코에피션트만 0이고 나머지가 다 살아있는 그놈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럼 그걸로 코션시키면 당연히 첫 번째 코에피션트 나와야 되니까 필드 딱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포인트에서의 로컬라이제이션의 의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컬 윙이 되는 거예요. 로컬 윙의 정의는 맥스 아이디얼이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어떻게 로컬 윙을 만든 거냐면 공간이 있어요. 공간에서 포인트를 잡아요. 그럼 그 포인트에서 정의가 되는 것만 다 모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임창현 선생님께서 슬랙에 다루는 코멘트랑 정확히 일치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그래서 그 포인트를 딱 잡아주게 되면 그 포인트 정의가 되는 것만 모아주면 맥스 아이디어는 생기는 게 이거일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맥스 아이디어의 랭귀지로 이제 옮겨주시더라도 근데 이제 포인트에 대응되는 게 이제 맥스 아이디어에 대응이 되는데 이게 프라임 아이디어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로컬라이제이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갭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그 로컬라이제이션은 프라임 아이디어 레벨에서 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모아주게 되면 그 형태가 그 레셔널 형태로 딱 나오게 되잖아요. 이건 굳이 폴리노미알 윙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럼 이게 거기서 핵심은 거기서 분모가 0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분자는 알파 누구 이게 정확하게 파워 시리즈의 의미잖아요. 그 포인트에서 정의가 되느냐.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 포인트에서 정의가 되는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오직 보는 정보가. 그러니까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이랑 같잖아요. 물론 CX에서 보면 너무나 그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CXY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센터로 가지고 파워 시리즈 표현한 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맥스 아이디어를 선택하면 그거가 되고,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의 직관이랑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래서 이두 가지 그냥 구분하시길 바래요. 어떤 맥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각하기 전에 일단은 이게 정확하게 뭐냐. 그리고 정합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좀 CX랑 CXY 놓고 진짜 같은지 그냥 보면 그냥 끝이죠. 그러니까 이 분모 분자로 표현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냥 보면 핵심은 분모에다가 포인트 P를 못 넣는다는 데 있어요. 0 되면 안 되니까. 다시 말해서 포인트 P에서 정의가 되는 것만 보겠다 그 뜻이잖아요. 원래 윙의 원소들은 그 함수들을 보고 있는 거니까. 함수들을 보고 있는 건데 그 포인트에서 정의가 되는 것만 본다는 의미가 파워 시리즈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레디어스 컨버전스가 각각이 뭐가 되든지 간에 알파 누구 납득이 혹시 가시나요? 그래서 프라임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로컬라이제이션 한 거는 로컬 링이 되는데 그 원소를 기준으로 그 기준 하는 거는 로컬 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자, 혹시 이거는 조금 그 부연 설명으로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요. 이거는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건 1번 질문도 아니고 2번 질문도 아니고 그냥 뻘소리에 대한 그냥 가벼운 질문인데 그 파워 시리즈들의 모임을 저는 그냥 전피에서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걸까요? 그거는 좋은 지적인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화의 선들을 찾을 때 말이 되는 선에서 찾아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것들만 당연히 CX랑 CXY 선이 맞아요. 그러니까 CX나 CXY에서는 파워 시리즈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로부터 이것들이 정확하게 그각 개수들이 미분 개수로부터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뭐 어떤 테일러 급수이든 프리의 급수이든 아니면 어떤 이제 컴플렉스 어널리시스로서의 어떤 그 코시 인테그랄 포뮬러 같은 거를 쓰든 그렇게 볼수 있는 게 맞지만 그거를 어떤 G나 일반적인 윙으로 옮기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내가 지금 보는 세팅에서 그렇게 보는 거다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그거를 G의 원소로 그렇게 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그 선택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 추상화를 할때 내가 지금 어느 클래스를 기준으로 추상화를 하고자 하면 그럼 G의 원소를 1, 2, 3, 4를 지금 함수로 보는 거에서는 그 고전적인 미분 가능의 의미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안 되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해석 가능한 거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 P를 프라임 아이디얼로 보고 거기서 로컬라이즈 하는 걸 CX에서 본다면 그 의미가 맞죠. 정확한 일치예요. 하지만 그거를 G나 일반적인 윙에서 프라임 P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로컬라이즈해서 하면 그 의미라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잖아요. 모든 의미에서. 물론 누군가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디퍼런셜을 정의할 수 있냐? 있습니다. 있어요. 사실 중요하겠어요. 켈러 디퍼런셜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그거는 약간의 좀 뭐죠? 비약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이걸 디퍼런셜이라고 부르자. 이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거는 맥락을 충분히 전달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 게 맞아요. 말이 전달이 되죠? 어떻게 추상화를 할지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 추상화의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약간 지금 원하는 시선들은 그런 거죠. 일반적인 대수학의 어떤 어떤 구조적인 얘기로서 윙을 들여다볼 때, 이 윙을 어떤 관점에서 들여다볼 것이냐면, 일반적인 윙이 그럼 예를 들어서 그윙 중에서 이번에 서브스타 얘기 나온 게 어떤 QP. 어떤 그 QP를 어떤 베이스필드로 갖는 폴리노멜 윙을 생각하면, 그거 뭐잘안될 거라고요. 당연히. 그런데 그런 데서도 되는 방식을 원하는 거잖아요. 되는 직관과. 그래서, 아, 일반적인 이게 파워 시리즈에 대한 직관을 갖고 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지만, 그러면 저게 우리가 아까 고전적인 미분 입장에서 그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서 주장해야 되는 지점인 거는 맞는 거죠. 그때는 뭐 애널로그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표현하는 지점에서는요. 추상화의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떤 하늘 저희가 가한 하늘 지금 어떤 특정 함수들의 모임, 어떤 공간에서 정의된 함수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다항식화는 그냥 사실은 다함수들의 모임이잖아요. 네. 정수도 저희가 그 원소들을 함수로 볼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예전에 잠깐 하고 넘어왔었잖아요. 함수로 이제 볼수 있잖아요. 저희 지금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것들이 다항식들이다라는 말씀은 그런 거는 이제 말씀을 안 해주셨던 거죠. 어떤 함수들인지에 대해서. 이제 어디면 좀더 정확하게 이제 쓰자면 당연히 그가 이제 지금 같냐 다르냐의 기준에 대한 얘기인데 그 CX랑 G는 윙으로서 같습니까 다른가? 당연히 다릅니다. 그건 그냥 너무 자명 그 자체의 어떤 얘기에 거의 가깝죠. 너무 그냥 구조가 기본적으로 너무 다르니까. 그거는 거의 그냥 초자명 오브 자명이지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거를 함수들의 모임으로 본다는 관점에서는 오케이가 되잖아요. 그거는 공통점으로 추릴 수 있는 게 맞고 그중에서 다항식의 경우에는 어떤 스트럭처를 갖고 있냐 이제 좀 유식한 단어를 좀 쓰면 그레이디드 윙 스트럭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디그리에 대해서 이제 곱했을 때 움직이는 그 방식이 있거든요. 어떤 그두 디그리가 하나가 n인 거가 있고 하나가 m인 게 있으면 곱해주면 n 플러스 m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아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인디터미네이션 움직이는 그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어떤 그 구조들은 수학적으로 대수적인 정의들을 한 다음에 그레이디드 링 스트럭처 준 다음에 그런 것도 여전히 줄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같고 다르고라는 거는 굉장히 민감하게 해야 되는 워딩인 거는 100만 번 맞지만 그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한 건이두 개가 공통점으로 아우르는 방식으로 해서 링에다가 일반적으로 그 얘기들을 볼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나중에 이제 어떤 소위 말해서 그레이디드 링 스트럭처, 그레이디드 마듈 스트럭처 이런 것들은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 이미 쓰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모종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그것들은 당연히 어떤 맥락 의존되어지는 얘기로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두 링이 같냐 당연히 다릅니다. 그건 너무 자명한 얘기예요. 하지만 그냥 그러니까 다르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거 따로 볼까? 이거는 얻을 교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거를 공통점으로 추려낼 것이고 어떤 구조가 반복이 되어지느냐는 굉장히 섬세하게 해야 되는 얘기잖아요. 약간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개통 철학이 아닌 이유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생각해 보시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서 450년에 풀리는 과정에서 x n승 더하기 y n승이 g n승에서 n이 3 이상의 정수에 대해서 영향밖에 없다라는 걸 보이는 것에서 실제로가 뭐가 쓰이냐면 일립트 커브가 쓰인다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얼마 쌍뚱맞 일립트 커브 형태를 보면 굉장히 생뚱맞아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그 이거를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페이퍼로 작성한 그냥 그 결과를 보고 이런 것 같다 이렇게 의미하는 거고 내가 이 생각에 이르려면 뭔가 거기서 내가 그 뭔가를 그 공통적인 걸 반해야 되는 것이니. 이게 오히려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게 말이 되도록 하는 거를 찾는 게좀더 관심인 거예요. 수학적으로 말이 되어야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처절한 발악에 가까운 정서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한쪽이 알고 있는 거를 가지고 다른 거를 모르는 거에 대한 거를 주장하기 위한 그런 정서에 좀더 가까운 정서인 거예요. 진짜 똑같아요. 다 다르죠. 너무 당연하죠. 근데 그러면 할 얘기가 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처절한 정서인 게 예를 들어서 자연수집 합에다가 코파이널 토폴로지 주면 자연수집 합에다가 그러면 그 시퀀스를 A sub n을 n으로 선언해 주게 되면 이 n은 모든 점으로 수렴하는 거를 코파이널 토폴로지 정의 가지고 보면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진짜 쓰잘데기 없는 토폴로지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근데 그거 말고 이걸 이제 이런 다항식의 입장에서 보니까 뭔가 그 요긴한 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해놓은 거를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 어떻게 보면 처절한 발악에 가까운 정서죠. 이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든 연결을 지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그런 정서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 수학을 한다는 건 대부분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어떤 알고 있는 아주 나이브한 직관과 예시들을 가지고 그 어느 선까지 이 클래스를 확장할 수가 있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하나, 1번에 대한 질문 하나 더 드려도 오늘 좀 그냥 편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드리려는 질문의 명제는, 가환환이어야만 원소를 함수로 볼수 있는 건데, 그 구체적 관찰의 맥락은요, 사실은 그 행렬환을 생각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행렬은 선형 함수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환이 아니잖아요. 물론 가환으로 해줄 수도 있지만, 그래서 혹시나 이 행렬환 같은 것의 모임을 함수로도 볼수 있는데 반드시 가환환이어야만 함수들의 모임일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게 질문입니다. 네, 돼요. 그래서 non-commutative geometry가 있고 채널에도 야주 일부 예코드가 되어 있고 이거 아이디얼 티어리가 다 돼요. 단지 무지하게 어려워요. commutative algebra가 일단은 훨씬 쉽고 약간 이게 어떤 거랑 좀 비슷한 거냐면 이게 된다는 정서를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저희가 선형 대수를 배우는 이유는 finite dimensional inner product space가 힐베르트 스페이스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힐베르트 스페이스가 finite dimensional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힐베르트 스페이스는 무한 차원인 거가 훨씬 중요해요. 그런데 선형 대수를 배운다는 건 유한 차원 내적 공간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빌딩 블록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한 차원을 포기하면 리밋을 당연히 취해야 되니까 이 무한대를 다루기 위해서 토폴로지를 언급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맥락들이 기존에 유한에 대해서 했던 것들과 호환성들을 다 논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유한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논커뮤터티브 지오메트리는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예요. 논커뮤터티브 어떤 윙 이런 것도 포함해서 어떻게 다루냐 그리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을 가르는 경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논커뮤터티브 이펙트 그러니까 그 이게 아주 예전에 채널에서 강성훈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 질문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합법칙이 깨지는 예시가 있네요. 대수적인 대상들을 다룰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리브라켓이라는 곱셈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수적인 대상들을 볼때그 저희가 지금 보는 게 군 그룹 있고 그리고 링 있고 여기서 지금 링이라고 하는 건 현재는 저희는 대부분 그래서 컴퓨터티브 링을 보고 있는 맥락에서 이 시간에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논커퓨터티브가 되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필드 그리고 벡터 스페이스, 마줄 이런 말들 이외에 어떤 말들이 쓸지 물론 알제브라도 저희는 이 시간에 사실 저희 사실은 폴리노미얼 링은 사실은 알제브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해요. 근데 그 외에 뭐 어떤 워딩들이 들어가냐면 리그룹, 리알제브라 이런 단어들이 스리슬쩍 들어가요. 그 안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 리알제브라에서의 이그이 곱셈은 리브라켓이라는 걸 가지고 주거든요. 근데 이 리브라켓은 정의 태생상 결합법칙이 깨져요. 정의 태생상.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어떤 이 고전역학의 맥락에서 성립하지 않아야 되는 법칙들이 양자 쪽 세계로 넘어가면서 성립하도록 하는 거에서 이 비가한성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면에서 사람들한테 적어도 주목을 받아온 거예요. 지난 한 100년, 100여 동안. 그래서 중요한 맥락들은 있지만 저희는 쉬운 것부터 보는, 쉬운 것부터라는 게 진짜 쉽다는 센스라기보다는 그렇게 확장해야 되는 맥락에선 그거를 포커싱을 해서 봐야 된다가 좀더 맞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보는 거는 가환대수라는 클래스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그리고 당연히 행렬들의 모임이 중요하냐. 연락 중요하죠. 그 사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1부는 이 시간에 얘기를 할 거고요. 1부의 어떤 행렬들의 모임을 어떤 군으로 보는 거는. 그리고 이게, 이것도 아마 그 어떤 기하 계통이 아니라 그냥 순수 대수 계통을 공부하시는 분들 붙잡고 보라고 다 똑같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의를 찾아보시면 좋냐면, 알제브레이 그룹이라는 대상이 있어요. 아마 구글링을 해보시면, 말 그대로 정의는 있거든. 알제브레이 그룹 그 자체. 근데 그 정의를 보면 아마 굉장히 당황하실 거예요. 알제브레이 그룹 하면 굉장히 뭔가 직관적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정의를 보면 아마 실제로 굉장히 당황하는 정서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 분야들을 공부하는 것들은 절대로 일반론을 공부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걸 가지고 공부하는 거지. 그 구체적인 거라는 건 실제로 다 행렬 모임이. 자세한 설명은 그냥 갑니다. 저그 토폴로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약간 토폴로지의 좀 정의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토폴로지의 정의 뭐 오픈셋이 뭐 이러이러하다라는 거는 알겠고 그래서 그 토폴로지 오픈셋을 정의했을 때 그거로부터 무슨 뭐 커넥티드니스라든지 뭐 그런 개념이 나오는 건 알겠는 그런 거 이어져 있는 건 알겠는데 근데 그래서 결국 토폴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토폴로지에 도입하고 토폴로지가 없으면 그림을 그릴 수 없고 약간 좀 그쪽으로 확장되는 부분이 좀 매끄럽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뭐를 모르는 거냐면 그거는 어떤 거에 대한 어떤 모르는 지식적인 얘기냐면 위상 수학을 왜 생각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냥 부재예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혹시 동의가 되나요? 왜 이딴 거를 굳이 생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 문제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러운 게 응용하는 입장에서 보통 응용사, 그러니까 보통 토플을 잘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던질 수 있는 질문. 물론 어떤 유클리드 공간에서 어떤 오픈셋, 클로즈셋 이런 거뭐 중요하겠지만 약간 그 정도 맥락에서 왜 굳이 벗어나야 되냐라는 질문이고요. 일반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고, 그럼 이 맥락에서 조금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맥락을 좀 말씀드리자면 위상 수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공간의 분류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보편적으로 나오는 어떤 정답으로서 그래서 찰흙덩어리 공간으로서 공간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그러니까 집합의 디스크립션이 다르다고 다른 구조를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어떤 집합들이 같고 다르냐 라는 거를 얘기하는 찰흙덩어리로서 그러니까 정량적이지 않은 것으로서 다루는 기준이 토폴로지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어떤 이런 공간의 어떤 분류 관련해서 뭐 저차원 이상수학이니 로우 디멘전 토폴로지니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그 어떤 그 특정 클래스들에 대해서 이거 공간들을 어떤 기준하에서 어떻게 분류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의 의식에서 그래서 적어도 토폴로지컬하게 다르면 끝이니까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고 보통 이제 그 학부에서 배우는 위상적인 불변 어떤 하는 구조들은 컴팩트드니스랑 커넥티드니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하나가 컴팩트고 하나가 다른 하나가 컴팩트가 아니면 다른 공간이라고 바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건데 이게 학부 위상수학의 문제점으로 이거밖에 없어요 위상수학을 가지고 할수 있는 얘기는 그래가지고 위상적인 불변량은 필연적으로 대수적으로 포뮬레이션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도 나중에 얘기가 나올 건데 왜냐하면 갈로아 그룹의 캐릭터라이제이션 중 하나가 펀더멘탈 그룹이 노멀 서브그룹이 되는 걸로 캐릭터라이즈가 나중에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위상적인 불변량들은 대부분 대수적으로 포뮬레이션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걸 대수적 위상수학이라고 보통 대학원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상 공간으로서 어떤 공간이 같고 다르냐라는 게 실질적인 문제 의식이고요. 그 오늘날의 어떤 랭귀지로 말한다면 근데 좀더 파고들어서 누군가는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더 저희가 지금 보는 근의 공식이라는 맥락을 가지고 본다면 3, 4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나왔던 건한 500년도 더전 얘기예요. 그때는 당연히 위상수학 그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언어가 있기 전에 그럼 그 맥락들이 어떻게 녹아있다라고 보아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는 건 사실 굉장히 맞는 타당한 질문들이란 말이죠. 모든 의미에서 그 단어를 그렇게 써야지만 그게 이제 물론 그 인지 가운데 보는 것들은 요긴하겠지만 그 인지 없이도 사실 그 구조가 녹아있어야 된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건 사실 어디에 녹아있는 거냐면 지금 저희가 보는 것들은 전부 다 사용기하예요. 사실은 프로젝티브 지오메트리예요. 그래서 프로젝티브 지오메트리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그거에서 사실 위상 그중에서 가장 위크한 위상적인 구조만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워딩을 쓰자면. 그래서 실제로 그 CX의 경우를 가지고 본다면 CX의 경우는 나중에 사실 이건 나중에 프라임 아이디어 이런 얘기들을 좀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근데 어쨌거나 CX에 대응되는 어떤 공간들은 그 어떤 모임이냐면 그이 지금 그 레이셔널 펑션들을 생각해 주면 레이셔널 펑션을 생각해주면 사실은 그 2차원 9거든요. 정확하게는. 2차원 9가 나오는데 이 2차원 9의 경우는 토폴로지컬하게 똑같으면 즉 호메오모피크하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다는 센스는 뭐 매니폴드로서 그거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디페오모피크라고 표현해도 되고 바이올로라고 표현해도 다 똑같아요. 리만노크가 그거를 보장을 해줘요. 근데 토로스부터는 안 그래요. 토로스부터는 무한계가 토로스로서는 똑같은데 그 토로스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토로스의 클래시피케이션을 얘기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요. 리만의 수학들을 토로스를 이해하는 가운데 튀어나오고 이 대수적인 세계도 거기서 튀어나온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고 갈로아 그룹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그리고 그로센득의 어떤 철학들 카테고리에 대한 것다 토로스를 이해하고자 하는 데서 그러니까 이게 토로스의 문제의식은 호메오모피크는 다 보장이 되거든요. 다 똑같아요. 위상적으로 다 똑같은데 위상적으로 똑같은 거면 인생이 쉬울 텐데 그게 아닌 구조들을 보존해야 되는 것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라는 게 기본적인 문제의식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무슨 범주론이니 무슨 리만의 수학이니 이렇게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간이 같고 다르고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하를 보는 관점에서는 미분과 적분이 고전적인 공간에서 잘 되는 관점이 잘 어울려요. 그래서 기하 학자들은 그쪽을 본다고 보면 되고 대수를 본다는 건 필연적으로 카테고리로 넘어가는 이유 자체가 그게 대수적인 구조랑 잘 어울려요. 근데 이제 이 얘기들은 그냥 어떤 감상으로 떠들기보다는 나중에 각자들이 좀 보시면 이 시간에 다 어떤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 그래서 카테고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면이 있구나라는 거는 보게 된 면이 있어요. 질문을 좀더 구체화해서 약간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토폴로지를 선언하지 않으면 그림을 그릴 수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같은 토폴로지를 선언하면 이제 뭐 원과 삼각형 정도의 차이를 무시하면 같은 방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약간 이두 개가 맞는 그건지 궁금합니다. 토폴로지컬 스트럭처를 준다는 것은 위상 구조를 준다는 것은 차륵 덩어리로서 공간을 갖게 보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하에서는 원과 삼각형을 구분하지 않겠다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1번과 2번 다 예스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을 차륵 덩어리로서 루피로서 그림을 그리는 거가 위상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루피로서 똑같다고 해서 진짜 어떤 뚱뚱한 루피인지 홀쭉한 루피인지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 맥락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는 맥락에서는 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상수학적으로 보는 게 빼이라는 그거가 C를 윙으로서 보는 것과 CX를 X제곱으로 윙으로서 보는 것두 개가 대응되는 위상공간에는 원포인트 셋으로 같지만 실제 대수적인 구조가 다른 거를 반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수적인 구조를 보존, 어떤 그 호환성이 있도록 추가적인 구조가 이제 뭐가 있냐라는 거에서 나중에 이제 쉬프라는 개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낼 거예요. 지금 사실 저희는 이미 그걸 꺼내고 있어요.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그렇게 워딩을 안 쓰고 있을 뿐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림을 그린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찰흙 덩어리로서 그림을 합의해 놓았다가 맞고 정확하게는 찰흙 덩어리로서 합의되지 않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같은 거를 얘기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네, 혹시 또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여러 풍성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근의 공식이 해를 코이피션트랑 사칙 현상이랑 레디컬로 표현하겠다는 건데 그 맥락에서 갑자기 해를 뭐지? 덩어리 위상 공간으로 표현하겠다는 그 맥락으로 가게 된 건가요? 그게 어떻게 네, 나온 그렇게 건지. 가게 된 건데, 이제 이 시점에서 조금 더 감상할 수 있는 면이 생겼으니까 조금 더 풀어서 말씀해 드리자면 다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이브한 관찰선에서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AB는 복소수로 가장 쉬운 것으로서 생각을 하고, 그거의 근에 대해서 따졌을 때 여기서 민감한 게 루트가 멀티밸류드라는 거예요. 복소수라는 사실로 인해. 혹시 동의가 되나요? 안쪽은 복소수가 들어가니까 b제곱 빼기 4ac가 안쪽은 복소수가 들어가니까 루트 g를 생각하면 g가 한 바퀴 돌때 루트는 반 바퀴밖에 못 돌므로 인하여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본적으로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가 있으면 사실 근 자체를 얘기하는 게 근이 왔다 갔다로 이렇게 바뀌는 거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근의 공식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저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떤 뭐 그럴 수 있겠다 정도로 공감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언급하고 넘어간 것으로 3차 방정식의 경우는 루트 오브 루트, 그래서 4차의 경우는 루트 오브 루트 오브 루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표현하는 방식이 실제로 이제 어떤 커뮤테이터가 사실은 그 안에서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나이브하게 저희가 한 차례 관찰을 한 선에서 언급을 하고 지금 어떤 위상 공간으로서 작업을 현재 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까지 어떤 대화가 되었던 라인들은. 여기까지 일단 괜찮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질문은 왜 이따오로 보느냐? 이 어떤 근의 공식으로 보는 어떤 프레임워크에 있어서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언어를 지금 기술하기 위한 어떤 훈련 자체가 재밌고 요긴한 것과 별개로 이게 근의 공식 입장에서는 이게 구축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보는 거가 어떤 관점이냐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이해하고 답을 한다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갈루아 그룹의 지금 어떤 디스크립션을 보면 Let E be a extension field of F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필드라는 거를 보는 관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맞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실제로 생각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이게 애널로그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학적으로 이거다라고 의미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주는 거냐면 제가 일단 1차적인 답을 말씀은 부분적으로 드리고 좀더 오늘 얘기를 좀더 풀어가 그러니까 좀더 풀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다항식의 해집합으로 위상 공간을 선언해요. 여기서 지금 다항식 들이라고 해야지 좀 맞습니다. 다항식 하나를 얘기하는 건 굳이 아니고요. 예시는 저희가 보통 다항식 한 개를 기준으로 특히나 나중에 타원 곡선 기준으로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어쨌거나 다항식의 해집합을 먼저 줘요. 그러면 그 다항식의 해집합을 준 거를 가지고 거기서 뭐를 모아주냐면 거기서 정의되는 함수들을 모으는데 그거를 쿼션트 필드로 모아요. 자, 좀더 정확하게 좀 답을 좀 드릴게요. 좀더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하면 저희가 지금 윙을 생각할 때 폴리노미얼 윙도 상관없고 저희가 이때까지 나온 모든 예시 다 해당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보는 거는 맥스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프라임 아이디어에 대해 약간 조금 어버버하고 있잖아요. 넘어가야 된다는 느낌은 좀 받는데 어떤 시점에서 넘어가는 거냐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건데 프라임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CX를 프라임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로컬라이즈해주면 프라임 아이디어를 0, 그러니까 맥스 아이디어를 뺀 프라임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CX를 0으로 로컬라이즈 해주게 되면 뭐가 되냐면 쿼션트 필드가 나오죠. G라고 하는 윙을 프라임 아이디얼, 맥스 아이디얼이 아닌 프라임 아이디얼 0밖에 없죠. 그걸로 쿼션트를 시켜, 로컬라이저 해주게 되면 Q가 나오죠. 이게 사실은 E랑 F의 정체예요. 유식한 단어로는 펑션 필드. 그래서 실제로는 먼저 윙이 먼저, 토폴로지 스페이스가 먼저 주어지고, 거기서 지금 이 함수들이 어떤 센스에서 사실 선언이 되는 거냐면, 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만들어내는 윙이 있어요. 그 윙에다가 프라임 아이디어를 하나 데리고 와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원포인트로 보는 맥사이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서 0을 사실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로컬라이제이션을 취해요. 그러면 그게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E랑 F를, 그게 E랑 F의 진짜 정체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질문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럼 그러니까 E랑 F가 그런 거라는 걸 알겠는데 왜 그러면 익스텐션 필드라는 형태로 왜 선언을 하느냐? 어떤 이 필요만 그러니까 이 하나라가 그거라는 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손 치더라도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지금 저희가 보는 이 EOF에서 F가 뭐냐면 이게 CX예요. 제일 쉬운 게. 그래서 지금 CX를 주고 이 CX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 CX를 나중에 G로 그냥 바꾸시면 이게 Q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CX를 지금 주고 CX에서 Max Ideal이 아닌 Prime Ideal을 0을 데리고 와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요. 그러면 이게 C 요 브라켓 X로 바뀌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게 지금 그한 포인트에서만 정의되어지는 복수해석학의 랭귀지라는 메로물 펑션들의 모임이 돼요. 이게 실제로 C의 정체. 그럼 그걸 익스텐션 필드한다는 건 뭐냐면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CX, 지금 이 필드로서 지금 쓰고 있는 로테이션입니다. 펑션 필드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수 하나를 더 추가해서 지금 CX 자체를 다시 컨스턴트로 취급을 한 가운데 이 Y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변수를 도입해가지고 Y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프레임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 Y라는 걸 기준으로 다시 원배려 폴리노미알의 제로셋을 다시 생각하고 그거에서 다시 정의가 되어지는 그 링의 이 로컬라이제이션, 프라이머리의 로컬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보면 그게 E의 진짜 정체예요. 그래서 이거의 가장 좋은 예시가 나중에 계속 제가 반복되는 말씀드렸는데 일리트 커버의 생김새를 보시면 바이오스 시큐에이션이 Y제곱은 4X3승 플러스 X 플러스 P예요. AB는 실수. 이 AB는 래티스에 의존돼서 결정되어진 실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가 X를 숫자로 생각하시면 Y제곱 이퀄 투 컨스턴트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익스텐션 필드의 진짜 정체예요. 그러니까 그 이게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기하학적으로는 구가 있어요. CX가 만들어낸 2차원 구가 있고 2차원 구 위에 놓여져 있는 일리트 커버 토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러스에서 구로서는 투투원 매핑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정체가. 그래서 실제로 Y제곱은 컨스턴트로 X를 지금 컨스턴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일반적인 프레임워크가 E 오버 F라는 거예요. 진짜 정체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정리하고 넘어가면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서 필드를 선언하는 거는 뭐를 선언하고 있냐면 공간이 먼저 있고 우리가 지금 보는 토플로젝트 스페이스에서 하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 정의가 돼 있는 함수들을 보는 건데 어떻게 보는 거냐면 프라임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로컬라이즈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어떤 그 제네릭 포인트라고 나중에는 저희가 부를 건데 그 제네릭 포인트 기준으로 로컬라이즈해서 만든 펑션 필드를 그렇게 만들고 그러면 이 프레임워크가 나오게 될때 지금 저희가 그런 것을 뭘 보는 거냐면 적어도 지금 링이나 필드가 펑션들의 모임으로 본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 대충 세뇌가 되어 계시죠? 링이나 필드를 필드도 일종의 링의 어떤 특수한 경우처럼 펑션의 모임을 보면 그럼 우리가 아까 2차 방정식의 G1, G2를 이렇게 대칭적으로 바뀐다는 건뭘 보고 있는 거냐면 그 대칭성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좀 유식한 말로 표현을 하면 오토모르피즘 그룹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펑션을 펑션으로 옮기는 그 선택지들의 모임이 다시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G1과 G2를 왔다 갔다 바뀌게 실제로 이제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수를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먼저 있어요. 그 공간에서 정의가 되는 함수들을 유리 함수들로 모아요. 그래서 필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펑션 필드고 펑션 필드에서 펑션 함수가 함수로 옮겨지는 관계를 기술하는 게 그게 갈라 그룹이 되는 거예요. 이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애널로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기하학적인 데이터예요. 그 김동영 박사님 말씀하셨죠. 제가 하도 정답을 안 준다고 하는데 전 정답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쨌거나 근데 여기서 그 주의해야 되는 어떤 그 지점들은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했던 생각들이 단방향인 걸좀 보십시오. 근데 제가 지금 하는 말 여기까지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E 오버 F라는 거에 나중에 여기서 있는 분들 다 동의하죠. 그래서 타원 곡선에 대한 관찰이 열나 중요해요. Y 제곱은 4X 플러스 X 플러스 B라는 거를 팩트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게 뭐냐라는 걸 나중에 진짜 한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수학 전체에서 이건 어느 공부를 하더라도 중요합니다. 이 공부는. 그러니까 일리프티 커브에 대한 이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해요. 이게 굳이 이 맥락을 보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다음 주까지 당장 하이라 이게 아니라 어떤 지점이든 왜 토러스가 타원 곡선이냐 제가 이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거는 팩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되는 중요한 이퀘이션입니다. 이 이퀘이션 자체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간이 있고 공간에서 함수들을 모아요. 함수들을 모으고 거기서 함수들을 함수로 옮기는 그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대칭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이제 갈라 그룹 쪽에 그 정의를 이제 보시면 E 오버 F가 있고 그리고 그룹 액션을 가지고 갈라 그룹을 갈라 필드 그 그룹과 필드의 어떤 그 1대1 대응관계를 만드는 방식 정확하게 여기서 보면 이게 다뭔 말인지 이해가는 그 라인이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는 방식이 왜 중요하냐는 걸몇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는요 우리가 대칭성이라는 말을 나이브하게 얘기할 때는 그룹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맞죠. 예전 시미트릭 그룹 같은 것만 보더라도 대칭적인 느낌 하는 거잖아요. 대충. 네, 그럼 정확하게 대칭이라는 거는 뭐를 지칭하는 것이냐. 그래서 보통
그 갈라 그룹에서 이런 어떤 사이클로토믹 익스텐션 주고 이렇게 슉슉슉 돌려가지고 이제 그 어떤 엔스 루트 오브 유니티 그게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함수들을 함수로 옮기는 그 대칭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칭성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함수를 함수로 옮기는 그거가 되려면 공간 자체의 대칭성이 그게 보장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의 대칭성이라는 거를 함수들의 모임을 기준으로 어떻게 옮겨지는지를 보는 그 프레임워크를 지금 저희가 배우기 위해서 공간이라는 게 뭔지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쉬프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오픈과 클로즈부터 직관을 지금 잡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일단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실제로 이게 물리학의 맥락에서는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현실 세계에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웃기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적어도 갈로아 이론을 토대로 해서 이것들이 다잘 수학적으로는 정립이 되어 있는 센스에서 공간이 있고 공간에서 함수들의 모임을 필드로 선언하고 그 필드로서 선언이 되어 있는 것들에서 필드에서 필드로 가는 걸 옮기는 거를 가 군이 돼 갈로아 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갈로아 군이 되는 건데 반대가 돼요. 뭔 개소리냐면 실제로는요 우리가 뭐를 잘 아냐면 대수적으로 군의 분류는 잘 알아요.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군에 해당하는 실제 실체들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시에 해당하는 공간을 주고 그걸로부터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거는 되죠.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상들은 군은 클래시피케이션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거에 해당하는 이 대상이 물리적인 실체로 존재하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이 방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몰랐던 걸 찾아내니까 중요한 거예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 대칭성을 표현하는 군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공간이 뭐겠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유클리드기하랑 비유클리드기시하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메비우스 트랜스폼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근데 그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들을 이제 표현한 물론 이 어떤 프로젝트를 리니어 그룹으로 표현해야 될 수도 있고 SL2R로 표현해야 될 수도 있고 그 여러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인데 그거를 표현 그 군이 그 대칭성이 되도록 하는 실제 실체들이 존재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상대성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 자체는 대칭성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으로 표현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대칭성을 표현하는 군이 유클리드 그룹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물리적인 설명들을 조금 더 드리자면 다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역사적인 디벨롭먼트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 맥스웰 방정식이 원래 헤비사이드 시절에 한 10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거를 현재 시절에서는 4개로 줄였어요. 현재 우리가 전기장과 자기장을 고전적인 의미에서 벡터필드로서 생각하는 거 입장에서 지금 돼서 전기장의 움직임이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자기장의 움직임이 전기장을 만들어내고 이게 어떤 그 다이버전스가 0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포텐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이제 물리적으로 거는데 실제로는 맥스웰 방정식에 그래서 지금 네 가지를 가지고 하면 이게 파동 방정식이거든요. 그리고 전자기파가 빛이 전자기파기 때문에 그 우리가 어떤 그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그 빛에 대한 거를 포함하는 거니까 중요한 거가 되고 그리고 전자기파에 대한 기술이 퓨얼리 매스메리컬한 기술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물리적인 휴리스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 그런데 이게 맥스웰 방정식을 실제로 풀면 파동 방정식의 해는 열 방정식과 달리 인피니트 프로파게이션이 아니라 파이나이트 스피드 프로파게이션을 가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빛의 속도는 무조건 파이나이트여야 돼요. 그리고 저희는 현재 이제 물리적으로 그 굉장히 섬세한 소점과 함께 계산하는 법을 알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뭐 당연한 말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뭐제 속도가 상수인가 보다. 뭐 유한한 상수. 뭐 오케이. 그냥 그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대 속도에 의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앉아 서서 빛의 속도를 보는 거랑 차를 타고 빛의 속도를 보는 게 똑같다고요. 우리가 보는 물리적 세계에서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상대 속도가 달라지면 속도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근데 빛은 속도가 안 바뀌어요. 이게 맥스웰 방정식이 주는 중요한 함이에요. 이게 왜 이딴 거지 같은 문제가 생기냐? 우리가 물리계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때가 생각하는 합동이라는 방식, 두 공간이 삼각형이 같다라는 거는 평행이동을 하거나 대칭이동을 하거나 회전이동을 할때 똑같아지면 같다라는 게 기존에 우리가 유클리드 구조를 가지고 봤던 거예요. 근데 그 구조에서 보면 맥스웰 방정식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의 속도가 상수인 게 상대 속도에 의존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발견이 된 거예요? 공간과 시간이 독립이라는 사실을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간과 시간이 따로 움직인다라는 독립적으로 보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에서 그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향성과 일방상향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다 그리고 뭘로 포뮬레이션 되는 거냐면 우리가 갖게 보는 대칭성이라고 하는 게 평행이동, 대칭이동, 회전이동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유식한 말로는 로렌츠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을 포뮬레이션 하는 거는 로렌츠 그룹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 민코스키 스페이스에 대한 거는 그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수학, 물리학에서 중요하다는 건 별로 설명할 필요가 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의미에서 맞는 말이니까. 근데 그 현재 이제 물리학의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죠. 상대성 이론이 있고 양자역학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양자역학 쪽에서 이제 보통 이제 얼마나 이해하는지와랑 별개로 나오게 되는 관찰이 스핀이라는 그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스핀이라는 것도 저희가 이 시간에 대수학 시간에 좀 일부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는 대칭성을 표현하는 군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분류를 알아요. 근데 그 실체를 그걸 그러니까 그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대칭성에 대한 공간이 뭐얌 하고 물리적으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놀랍게도 우리 인간의 어떤 그 패러다임을 결정하는 그것들로도 등장을 하니까, 정확히 그렇게 찾은 거예요. 정확히 찾은 방식이. 어떤 수학적으로 보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데, 분류를 해보니까 이런 군이 있는데, 이 군에 해당하는 물리적인 법칙이 뭐야?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알고 보니까 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대칭성이 열나 중요한 이슈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어떤 문제의식 자체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이 방식으로 배우는 게 E 오버 F에서 단지 근의 공식에서 근의 대칭성이 단순히 목적이,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이 이면에 대수적인 구조 이면에 어떤 대칭성이 들어앉아 있는 것이야. 그래서 지금 가장 그의 쉬운 경우가 더 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게 그렇게 당연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적으로 이해하는 거에 가장 쉬운 거가 이게 투투원 맵으로서 두 가지 동일한 카피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의 커버링 스페이스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수학적으로 포뮬레이션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이, 그 구조적인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단서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대충 그 얘기하다 보니까 좀 연락 길어지긴 했는데. 혹시 더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그렇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우주 공간은 불변량 중에서 일단 빛의 속도가 불변량이고 그것에 대응하는 그 무한한 함수가 상수라는 게 포인트예요. 상수고 그리고 그 오토몰피즘은 바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고 그리고 근데 그러면 그것에 대응하는 공간은 사용 공간인가요? 쌍곡 공간인가요? 저희가 살고 있는 우주 공간은? 인코스케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것도 한 가지 모델일 뿐이에요. 근데 그 모델은 쌍곡 공간인가요? 네, 쌍곡 공간이에요. 그래서 시간 축을 기준으로 해서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예요. 맞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리만이안 매니폴드는 아니고 세미 리만이안이에요. 정확하게는. 왜냐하면 매트릭이 네거티브 그 아이겐밸류를 가져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내적은 파지티브 대필이만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네거티브 아이겐밸류로 가져요. 그래서 이게 그 제가 이제 그 이게 그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그런 염려가 없는데, 그냥 이 레코드를 보시고 어떤 개소리 짓거리는 경우들이 있냐면, 그 이게 실제 수학 논문들 중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이게 타임 라이크 지오데식과 그 스페이스 라이크 지오데식을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어떤 상대성 이론을 미분기화를 가지고 논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그러면 어떤 우주 시공간의 종말을 논할 수가 있냐, 이거 수학적으로 논할 수 있어요. 말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무슨 뭐 우리가 어떤 점성술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카테고리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수학적인 얘기로 살수 있어요. 시공간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저희가 공간으로서 논하는 게 가능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지금 어떤 빛을 가지고 어떤 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논하는 방식은 그 이제 시간과 타임을 잘,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잘 분리해서 실제로는 웨이브 타입의 이퀘이션을 푸는 것으로서 리만 기하의 방식론들은 굉장히 잘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 유리 함수들의 모임에서, 그러니까 그 사용 공간은 그 유리식들의 모임인데, 그게 무한점을 도입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살고 있는 우주 공간에서 블랙홀이라는 존재가 혹시 그 유리식에서 그 사용의 관점으로 봐주는 그 대응하는 게그 아니에요. 블랙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거에서는 어떠냐면, 지금 현재 그런 이해들은, 그러니까 전 스티븐 호킹을 포함해가지고 ADMS 이런 어떤 이해들은 현재까지는 미분기화적으로 발전해 있어요. 그러니까 PD에 굉장히 의존해요. 그 어떤 방법론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그 사용기화나 대수적인 방법론은 현재까지 거의 디벨롭이 제 개인의 의견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그 너무 특별한 어플리케이션이거나 그 맥락에 너무 의존해, 대수적인 걸로는 아직 많이 공략이 안돼 있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이고요.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지금 너무 그 얘기가 산으로 갈까 제가 좀 경계하는 정서에서. 그러니까 그한 가지 비판적으로 보셔야 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그이 논리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에서 로컬라이제이션 해서 필드를 만들어내고, 그 필드에서 필드로 옮기는 거에서 이게 갈라그룹이 파생이 되어지는 방식. 이거는 나중에 계속 나올 거예요, 얘기 자체가. 근데 그 어떤 거를 좀 약간 눈여겨보시냐면, 지금 우리는 계속 한 방향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먼저 앰비언트 스페이스가 있고 전체 집합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클로셋을 보거나 오픈셋을 섭셋으로서 보는 것으로서만 이때까지 얘기를 해왔잖아요. 왜 그래야 되죠? 우리가 이 시간에 보고 있는 게 부분적인 집합이라고 보면 왜안 돼요? 말이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12를 전체 집합으로 보면 거기서 십자 모양을 부분 집합으로 보고 거기서 집합을 더 줄이는 왜 이런 한 방향으로 봐야 돼? 뭐 애시장 우리가 보고 있는 게더큰 곳에서의 부분 집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말이 혹시 납득이 가나요? 자, 지금 한 말. 그래서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포인트가 우리가 지금 링을 하나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링을 가지고 새로운 링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쿼전트나 로컬라이제이션의 방식으로 새로운 링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처음부터 보는 링이 그런 거면 안 되냐는 거예요. 말 되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링이 있으면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거나 쿼션트를 취하는 행위를 가지고 새로운 링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얘기가. 근데 애쉬 당시 우리가 처음부터 들고 있는 링이 왜 그런 녀석으로 해서 온 거라고 하면 왜안 돼요? 말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링을 하나 봐야 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애쉬 당시 부분적인 정보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이 혹시 되나요? 링을 하나를 주면 그게 어떤 특정 오픈셋이나 클로셋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전체 집합이어야 돼요? 훨씬 더더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는 제가 그 리마크를 하고 싶은 면이 있고요. 하나는 그리고 이거는 그 숙제라기는 좀 애매하고 프라임 아이디얼로 쿼션트 시키는 게 실제로 우리가 제로로 쿼션트를 시키는 거지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제로로 쿼션트 시키는 예를 들어서 G에다가 0을 기준으로 로컬라이제이션 Q 나오죠. 이거 오케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CX를 기준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물론 정의를 가지고 보면 이 어떤 펑션 필드 정확하게 나와요. 어떤 분모 문제 다 그냥 분모가 에센셜이 0일 수 없는 거. 근데 0이 어떤 펑션 밸류가 0일 수는 있는 근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펑션을 그대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생각을 잘 해보시면. 그러니까 CX를 CX 이걸 한번 의미를 생각해보시면 이때까지 우리가 맥스 아이디얼로 한다는 건 펑션 밸류를 보는 의미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면 제로로 쿼션트 시킨다는 게 무슨 의미지를 생각해보시면 아 이게 거기서 정의되는 펑션들을 다 모은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때까지 맥스 아이디얼 입장에서는 이게 이밸류에이션이라는 입장에서 보는 거에서 생각을 포커싱을 맞췄는데 이제 그러니까 제로 아이디얼 가지고 쿼션트 시키면 그 뜻이 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럼 그게 어떤 의미겠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나중에 다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저 아까 제대로 한참 전에 제대로 못 들었는데 그 유리 함수들 X 인디터미네이트 X로 유리 함수들의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구를 만들어 필드 구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Y를 도입해서 그걸 유리 함수들의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 토러스를 만들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그 토러스에서 구로 가는 방향의 함수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아그 그러면 들어간다는 소리인가요? 토러스에서 구로 가야 됩니다. 혹시 온투 맵인가요? 뭐 어떤 맵이에요? 네, 온투맵입니다. 투투원 온투맵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x, y를 x로 쏘는 방식인데 이 오토 그 갈라그러면 어떻게 동작하냐면 그러니까 이 y가 사실은 이 익스텐션 필드의 인디터미넷이 되고요. x가 저쪽 이제 그 구를 표현하는 방식이 되는 건데 이건 사실 당연해요. 좀만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메르몰 펑션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S2에서 정의가 되는 녀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당연한 거예요. 사실 좀만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뭘 하고 있는 거냐면 X, Y를 X로 쏘는 맵일 수밖에 없어요. 의미를 생각해보면. 근데 여기서 어떤 선택지가 대칭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냐면 X, Y를 X, Y로 그대로 쏘던가 아이덴티티 맵 혹은 X, Y를 X, -Y로 쏘던가 Y 제곱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그래서 여기서 오토모피즘 그룹이 그래서 G2인 거예요. 그게 갈라 그룹이고 이게 데트랜스포메이션 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떤 그랜드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는 Y 제곱은 4X 3승 더하기 X 플러스 B도 그중에 오픈셋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이 공간이 어떤 고전적인 의미에서 토폴로지에서 컴팩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어파인 그 서브스페이스를 보고 아까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 그예 어쨌든 특정 오픈셋만 현재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것이다. 얘기가 좀 뒷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산으로 갔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까 강정승의 질문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 근의 공식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그 실제로 그래서 이 근이라는 거가 대칭성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 포인트인데 컴퓨테이터 서브그룹을 토대로 해서 보통은 폴리노메리에 주어지면 시미트릭 그룹과 이 어떤 그 폴리노멜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어떤 1대1 경우를 생각하는 거에서 이 노멀 서브그룹의 어떤 존재성을 가지고 논하는 이것들은 사실 그 대칭성은 공간이 만들어내는 함수의 모임이 어떻게 옮겨지느냐의 관점이 지금 이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거의 예시로서 지금 CX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좀 이해가 좀 오픈셋과 클로셋 레벨에서 좀 되면
토로스로 이해를 확장할 것이고, 토로스에 대한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기하학적으로 중요하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레벨에서 얘기를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픈셋 모양, 클로즈셋 모양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그 레벨부터 일단 와닿아야 그 다음 얘기들 터닥만 등하니까. 질문 하나 드려도 되죠? 토러스랑 타원곡선 이런 것들을 자주 언급해 주시는데, 이게 수학적으로 뭔지 전혀 모르는데, 그거는 이제 따로 그냥 최소한의 정의가 무엇인지는 저희가 찾아오고 지금 대화를 들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노트를 요청하면 드릴게요. 근데 그 노트를 보고 공부하라는 정서는 아니고요. 그 한두 마디로 그건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수학이 뭐냐 이런 질문할 때 한두 마디로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냥 수학은 수학이지. 약간 이런 거 비슷해서. 그래서 당연히 정의 알아야 되고요. 당연히 정의 알아야 되고. 그 필요서는 뭐냐면, 그 제가 그런 노트는 없는데, 있긴 하구나. 그 드릴게요. 근데 그 제가 어떤 드리겠다고 하는 것과 별개로, 제가 그냥 수학적으로 정확해. 토러스가 왜 이퀘이션을 적히느냐. 이거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팩트를 단순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약간 정서적인 걸 얘기하자면 다음 것 같아요. 일리트 커브 이퀘이션이 주어져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y제곱은 4x 플러스 4x 3승 더하기 x 플러스 b, a, b는 7수,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이 이퀘이션을 가지고 그룹 오퍼레이션이 정의가 돼요. 그러면 이거 보통 할때 결합 법칙이 이렇게 복잡한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확인하는 그 느낌에서 보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정합을 가지고 확인하는 건 그건 다 추상화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추상적인 레벨에서 확인하니까 그런 라인인 것이고, 그 얘기 말고 이 무슨 약을 빨고 하늘에서 이게 어디서 떨어졌냐, 이거를 눈치를 채야 돼요. 나라면 이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이거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거를 가지고 뜯어보면서 그거에 대한 단서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애를 써야 돼요. 이거는 많이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 평생 공부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일리트 커브 자체만 가지고 평생 공부한 수학자들 많고, 그러니까 이거를 한두 개잘 정리된 걸 가지고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사실 완전 틀린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약간 도전하고 싶은 거는, 임의의 수학으로 가더라도 토로스는 중요해요. 어떤 유의 수학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그꼭 어떤 그 삽질을 어떤 오히려 공을 들여서 하시기를 권해요. 근데 요구하는 거는 왜 토로스가 타원곡선이랑 같은 곳이에요? 이건 정합에 대한 질문입니다. 명확히 하자면은 저희가 그래도 그 최소한의 정의산에서 그래도 좀 각자가 뜯어보고 알아보고 알 되는 거는 네, 딱 알아보라는 게좀더 가까워. 그래야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씩 렉처할 생각은 제가 귀찮아서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거기서 좀더 정확한 원하는 정서는 뭐냐면, 헤매보고 막혀오기를 원해. 뭐 알려져 있는 설명을 다 봤는데, 오히려 이게 그룹 오퍼레이션 뭔지도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오히려 그 선에서 헤매봐야 이제 좀 약간 감이 오는 면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 일립트 커브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이게 다항식의 해집합이기 때문에 이거가 보통 나중에 알제브릭 브라이트라 제가 부를 거거든요. 이런 경우들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근데 이게 그 건방지게 공간인데 아벨리안 그룹이 돼서 건방지게 실이. 그래서 이걸 보통 아벨리안 브라이트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카테고리를 먼저 아는 게 맞아요. 정의상. 그냥 토러스 자체에 대해서 일단 좀 어떤 이게 옮겨지는 과정을 해야 돼. 그래서 제 개인의 권함으로는 토러스에 대해서 각 잡고 보시기 전에 한 차례 서브 스터디에서 한번 어느 분이 각을 잡으셔서 카테고리, 펑터, 내추럴 트랜스포메이션 이거를 다 일단은 맞추십시오. 일단 맞추세요. 그리고 나서 이 언어들이 조금 직관이 쓴 가운데 왜 토러스가 타원곡선이지 이렇게 가시길 권해요. 카테고리 랭귀지가 실제로 필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교수님, 타원 곡선과 토러스 도넛, 입체인 도넛이 링으로서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위상적으로 같다는 말씀? 아, 되게 좋은 질문인데, 일단은 위상적으로 같습니다. 위상적으로 같고요. 아벨리안 그룹으로서도 같고요. 그리고 컴플렉스 매니폴드로서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건다 같습니다. 근데 이거 말을 굉장히 잘 해야 돼요. 사실 제가 아직은 일부러 아무 설명도 안 해드릴게요. 네, 어지간한 건다그 구조들을 다 보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 C of X는 함수들의 모임인데,
그 함수들의 모임, 즉 함수들의 모임에서의 부분 집합을 맥시멀 아이디얼. 그러니까 함수들의 모임인데 함수들을 적당히 모은 게한 포인트다. 이렇게 대응을 시킨 건데 맥시멀 아이디얼은 포인트다. 그러니까 함수들의 모임이 포인트다 이렇게 대응을 시켰는데 반대로 공간의 어떤 부분 집합을 부분 집합 그 자체가 어떤 하나의 함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까요? 그리고 또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테일러 전개할 때그 개수들이 뭐 미분으로 표현이 되든 적분으로 표현이 되든 A0, A1, A2 각각이 하나의 포인트로 볼 수가 있잖아요. A0, A1, A2. 이 각각의 코에피션트들은 그 복조수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의 포인트로 볼 수가 있는데 그 포인트가 근데 미분으로 적히든 뭐 적분으로 적히든 그 테일러 전개할 때그 개수들이 그뭐 적분으로 적힌다는 것은 그게 함수가 어쨌든 함수들의 그 적당한 모임들이 하나의 포인트를 가리킨다. 즉그 공간의 어떤 부분 집합이 어떤 하나의 함수다. 이렇게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억측인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거를 좀 관찰하시는 게 도움이 되냐면, 맥스 아이디어라는 포인트인 거는 맞고요. 그건 맞고, 그 프라임 아이디어 중에서 그 제로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퀘센트 시키는 게 어떤 행위인지를 보는 선에서 관찰들을 뜯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이런저런 얘기들을 더 했는데, 혹시 뭐 한두 분 정도 오늘 뭐 나눈 얘기들 포함해가지고, 뭐 감상이나 하실 질문들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없으신가요? 뭔가 시원하게 해드릴 목적이었는데 오히려 그더 꼬이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좀 염려가 조금은 있고요. 그 지식적으로 압도당하시지 않으시면 좋겠고 그 어떤 그 기본적인 선들을 좀 지켜주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단순한 거를 관찰해서 단순한 거에서 단순하게 막혀서 그걸 가지고 정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정합에 대해서 어떤 거를 보여야 되는지 약간 그 선에서 그냥 애쓰시기를 권하겠고요. 너무 이제 어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직접 해비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오히려 그런 거 어느 정도로 쓰시면 좋겠냐면 아 이거 알고 보면 분명히 요긴할 수 있다. 그냥 딱그 정도 선에서 일단 킵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게아 그때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정도 그래도 얘기가 됐으니까 쿼션트나 로컬라 이런 얘기가 되니까 좀 유의미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예 불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들 아직 못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간은 위상 공간이 아니에요. 아직 스트럭처가 적어도 슈퍼라는 게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진짜로 필요한 얘기는 전혀 못 하고 있고 코모로지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 지금 첫 그러니까 손발을 다 묶어 있는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이 있고 정확한 이제 그 로컬리 윈드 스페이스가 있고 그 거기서의 펑션 필드를 추출하면 그 펑션 필드에서 이 대칭성이라는 게 갈라그룹에서 정의가 되어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일단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부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 괜찮으시죠?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